자, 어서 오십시오. KCM 팀 최강전. 오늘이 이제 8강의 마지막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KCM 도움 말씀에 사랑 해설위원 임진묵 해설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어색해. 양쪽을 다 그러니까, 소개하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은 그 지난주부터 시작된 8강이었는데 벌써 오늘이 끝납니다. 다음 주면 4강, 그 다음 주면 3, 4위 결승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선수 경험으로 막차 타는 게 나아요?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먼저, 무조건. 아, 예. 진짜? 무조건? 무조건? 예, 먼저 맞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항상. 게이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 특별한 이유가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게 제일 크죠. 예, 일단 하고 나서 뒤에 상황 지켜보는 것도 있고요. 예. 일단은 예. 올라가 있으면은 구경할 때 또 재밌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어디랑 붙을지. 마음 편하게.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인데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그 최종적으로 통합 플레이오프가 또 12월 6일이긴 한데 네. 그것도 금방이에요. 그렇죠. 찬바람 싹 불기 시작하면 네. 금방입니다. 그리고 전반기도 10월 25일이면 결승까지 끝나요. 네. 요즘은 또 겨울이 너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가을이 너무 짧은 느낌. 맞아요. 2주에서 3주면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예. 후반기쯤 되면 겨울. 맞아요. 네. 네. 지금도 벌써 선선하기 시작한데 선수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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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저 세트 7, 8 이게 기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네. 뭐 그냥 뭐 예전에도 있었던 방식이고 네, 너무 재밌는 게 네, 네. 당장 저번 주래 이틀 전 네, 그렇죠. 네. 이틀 전만 해도 네. 서문지훈 후발. 야, 여기 진짜 지옥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기발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했던 매치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어쨌든 방식이 7세트, 8세트가 같은 매치업이 나올 수 있다는 예. 것이 굉장히 또 그렇죠. 기발한 방식이 된 거죠. 원래 한 그 팀장급 정도 되는 매치업이 나와야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가 사실 쉬운데 네. 이 경기는 그냥 이 두 선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상황 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키부 또 왔어요. 어? 키부. 아. 외국인. 예. 하이. 자, 일단 김태경과 경기를 펼칠 마지막 4강에 합류하는 팀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네. 팀 조일장, 팀 장윤철. 야, 그리고 팀 노재욱대 팀 이재호가 바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예, 4강 월수 쭉쭉 치고 나가고요. 그렇죠. 김태경, 이재호, 도재욱 이미 이 세 명의 명단만 이름값만 봐도 네. 웅장합니다. 예. 그런데 팀장급 이름에 지금 저그는 없어요. 아우. 그래서 오늘 예. 조일장 그러네요. 야. 오늘 과연 조일장 팀이 예. 올라갈 수 있을지가 또 규칙과 네. 주목이 되고요. 예. 와, 진짜 근데 팀 이름이 여기서 조일장, 장윤철 아무나 올라가도 일단 그렇지. 웅장해요. 예. 올라갈 만한 이름값이 올라갔다. 근데 떨어진 멤버 팀장도 이름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김민철, 예. 막 김명은, 김치성. 와, 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라인업을 까보면 여러분께서 예측이 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우. 오늘도 자, 엄대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 엄대엄으로 매치가 잘 짜여진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일단은 팀장 각 팀 팀장이 일단 제일 센 카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충분히 보이는 매치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이 다 그렇고요. 오늘 정말로 엄대엄 매치 포인트는 딱 두 개가 보여요. 윤찬이, 김경모. 네. 그러니까 남성 쪽에서는 예, 예. 그리고 이예훈, 원선재.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아 네. 여기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조기석, 장윤철과 조일장, 송병구 요 매치업은 사실 약간 주고받은 느낌이긴 네. 하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면 윤찬이와 이예훈. 이 라인이 가장 오늘 예, 승부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뽀사님 33개 선물해 주시고 간만에 본방이네요. 맥주 사러 갑니다.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게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지막 또 아포칼립스까지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죠. 싱겁게 끝나는 것보다. 네, 가도 재밌고 그리고 여성부 매치도 최한희 방실이 네. 그리고 카덴지 보이면요. 네. 이것도 충분히 양쪽 다 이길만하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예, 예.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뽀도님께서 역시 팬 가입을 해주신 가운데 뭐 그동안의 과정을 보셨으면 여러분께서 대충 예측이 가능할 텐데 뭐 티어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하위 티어가 상위 티어를 이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왔었어요. 네.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여성부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예. 뭐 진짜 카덴지 선수와 보에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종족발도 있고 그렇죠. 카덴지 선수가 초반에 뚫어내면 카덴지 선수가 이기는 거고 그죠 그죠. 보에 선수가 그거 막아내면 보에 선수가 이기는 그러니까 진짜 결과 아예 알 수 없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그렇죠. 매치업이고 예. 오늘 지금 첫 번째 경기에 좀 편성되어 있는 최한희 선수와 방시리 선수가 저는 데이터를 좀 조사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최한희 선수가 이따가 말씀 주실 거죠. 예, 최한희 선수가 3티어고 방시리 선수가 4티어라 예. 보통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정배로 최한희 선수를 보실 그치, 가능성이 그치. 굉장히 높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또 그렇지가 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제 여성부 경기 같은 경우는 서보정을 최고의 카드로 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서와 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앞으로 이 보의 선수를 잡을 뭐 4강 가고 뭐 하고 해도 네. 선수는 거의 극히 좀 드물 것이다라는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진수 선수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보의 선수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와. 정말 혼돈이에요. 네. 이제는 다 서로 할 만한 그렇죠. 해지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처음에 제가 이제 섭외를 하러 갈 때 네. 이렇게 티어를 좀 나눠놨더니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건 제가 그때 그래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드렸냐면 이 대진표도 그렇고 까봐야 됩니다. 네. 1주차에 서지수 선수 팀과 보혜 선수 팀에 맞붙어가지고 둘 중 하나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대진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했던 그 김태경 팀, 팀 네. 김태경 팀에서는 사실 오토스였잖아요. 네. 오토스의 보라 선수였는데 네. 그렇죠. 사실 오늘 하는 장윤철 팀도 토스 팀이에요. 그렇죠. 예, 보시면 예, 장윤철, 보혜, 송병구, 원선재 라인. 네. 여기도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과연 토스 팀이 어제 엊그저께처럼 네. 예, 올라갈 수 있을지. 예. 자 라이징 슈니 이번 대회 진짜 재밌음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저렇게 채팅으로 네.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돌하루방님께서도 15264번째 팬클럽이 되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 장현철 팀이 올라가게 되면 진짜 그 4강 두 번째 매치 같은 경우는 정말 진득한 푸푸전을 굉장히 여러 경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올 푸푸예요. 네. 이게 거의 늦가을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가을에 토스가 괜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토스가 네. 있잖아요. 네. 가을이 되면은 HP가 5가 더 늘어요, 제가 볼 때는. 질럿도 5가 늘고 프로도 5가 늘고. 그 진짜 사실일 것 같은 느낌. 왠지 테란 여자가 말하니까 뭔가 네. 공감은 안 가지만 질럿도 안 죽고 예, 예, 예. 그렇죠. 강해지는 가을.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팀장 명단을 봐도 토스가 좀 강세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제가 출발을 안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준비가 다 됐다라는 콜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또 칭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들어올라 그래도 칭찬해 주신 말 가운데 진행이 빨라서 예전 프로리그보다 빨라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끝났다는 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1경기 최한희 대 방시리 폴리포이드입니다. 자 마지막 8강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KCM 팀 최강전 8강 4경기 1세트 출발을 했는데 최한희 대 방시리 폴리 포이드고 네 데이터가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이게 최근 지금 10경기 그러니까 전적입니다. 티어는 최한희가 높아요. 3. 네 3티어 방시리가 4. 그렇죠. 사실 두 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잖아요. 1티어도 네. 사실 극복하기가 어렵다. 1티어 차도.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어렵긴 한데 방시리 선수 티어 자체가 4티어 승급불이 들어와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토스전이 조금 유독 셉니다. 아니 그리고 네. 또 최한희 선수가 그렇다고 저그전이 유독 약한 선수는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종족전으로도 52% 정도의 승률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안쪽으로 뭐 이렇게 또 단판에서 또 홍수 선수도 잡아내고 나름 저그전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유독 방시리 선수에게는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방시리 선수가 확실히 토스전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선수가 원래는 그 서문지훈 선수의 제자였어요. 이 타짜구나. 그래서 네. 서문지훈이 하이브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안 갑니다. 이 선수 똑같아요. 하이브를 안 가고요. 오로지 저글링, 럴커, 히드라, 뮤탈 선에서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못 죽인다는 거는 그렇죠. 못 막는다는 거는 네. 그만큼 날카로움이 장착이 되어 네. 있다는 거고 정말 빡빡하게 게임을 해요. 특화되어 있다는 네. 거. 일단은
송 선수는 뭐 안전하게 일단 포즈를 지어주면서 두 번째 정찰까지 시도를 합니다. 예. 포즈 더블과 오버풀 시작이라서 네. 뭐 초반에는 별 이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니까 그 최근 10경기 전적도 방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총 전적을 봐도 방실이가 더 두 게임 더 많이 네. 있어요. 26대 28. 28.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까봐야 알아. 네. 그렇죠. 그래도 당장 이제 네. 뭐 며칠 전에 10월 6일에 양 선수가 며칠 한 5경기를 했더라고요. 하루에 5경기? 네. 네. 그러니까 최한희 선수, 그러니까 3판이선 두 번 했는데 최한희 선수가 다 지고. 어휴. 그리고 마지막에 단판 한 판을 최한희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길 때까지 하려고 계속 간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상성 같은. 5경기를 했는데 4대 1이에요. 아. 방실이 2, 4, 최한희 네. 1. 캐논입니다. 이거는 조금, 네, 조금 아. 미스 판단 같아요. 이거는 아. 네, 넥서스 이후에 했어도 됐었는데 네. 네. 조금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느낌이고요. 지금 이제 프로브가 돌아서 봤는데 일단 네. 캐논부터 워프하고 있는 최한희. 그냥 이것도 뭐 선택이긴 한데 네. 프로브 찍어가면서 예, 성캐논의 15 넥서스 프로브 조금 더 찍어가면서 했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방실이 선수에게 지금 상대 전적이라든지 최근 경기에서 계속 좀 패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이제 저희가 막 사실 경기를 다 챙겨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제 초반에 조금 아이고. 약간 아이고. 배 불리고 시작 빨리 죽었어요. 저글링도 죽었고요. 그렇죠. 배를 불리고 시작했다가 뭔가 저글링에 날아가 버린 경기들이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드라마 팬요님께서도 15265번째 가족 되셨습니다. 게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네. 투팔러는 먼저 찍었어요. 이런 위쪽에 이런 가스? 테크가 굉장히 네. 느려져요. 저.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방실이 선수가 딱 스탠스가 느껴지죠. 네. 멀티 위치가 보통 미네랄 멀티 혹은 3시를 피는데 네. 6시에 피면서 굉장히 고격적이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네. 드랍을 갈 수도 있다. 네. 네. 라는 지금 벌써 냄새를 풍겨주고 있고요. 네. 이 선수는 973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예요. 네. 위협적인 해처리 위치. 네. 자, 과연 레어를 찍을지 973을 찍을지. 이게 지금 선가스,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보다 아, 가스를 먼저 간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방실이 선수가 바로, 아까 바로. 지금 임진모께서 말씀을 네. 하신 것처럼 예. 973 워낙에 이제 빠르게 바로. 땡기니까 공업을 도저히 지키기가 힘들더라. 그냥 아예 일찌감치. 선 공업을 찍어서 무조건 공업은 먼저 완성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그쵸. 숨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히드라 대안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바로 피드라거든요. 바로 링 히드라라고 하는 요새 유행하는 체제인데 네. 요거는 일단은 최한희 선수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예. 속냐 네. 속지 않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급속도로 예, 빠르게 끝날 수가 있는 지금 빌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6시 봤어요. 코어 하고 프로브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사실 이제 첫 정찰 프로브가 꽤나 빠른 타이밍에 잡혔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좀 돌아다녀줘야 되는 말입니다. 최한희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위치 확인, 저글링 숫자는 한 6마리 정도. 네. 그리고 원질러 나오자마자 이건 6시로 가는 게 베스트 판단이겠죠. 네. 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둔 선택해주고 있는 최한희. 선아둔 자체 판단은 좋은데 네. 문제는 2캐논, 3캐논, 2캐논, 3캐논 타이밍이 언제 얼마나 적절하게 올라가느냐. 요겁니다. 일단은 6시 쪽으로 먼저 야, 반응해야죠. 반응. 아, 저글링. 죽을 것 같아. 저글링은 반응을 했는데 지금 드론이 예. 반응을 늦게 하면서 일단 드론 한 개가 잡힙니다. 뒤로 빼야죠. 바로 돼 있어요, 벌써. 네. 자, 4대 역학 컨트롤 방실이. 맞는 거 빼주는. 주면서 뒤. 아유. 예. 근데 이게 지금 발업을 보면은 사실 네. 이 타이밍에 발업이 안 돼 있어야 히드랄리스크를 의식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 타이밍에 발업이 저글링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레어발 하면은 지금 완성 타이밍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래도 캐논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조금 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3캐논을 짓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오 당신이 이거밖에 안 하니까 3캐논이다. 예. 인간 맞춤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예. 네. 이거 드론은 실수고요. 네. 분석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며칠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예. 예. 아마 다 히드라 했을 거예요. 이 선수가 이거 원툴인데 네. 이거를 정말 장인처럼 잘합니다. 나가서 딱 고개 돌리고 바로 빼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예, 캐논 추가해 줘야 되고요. 자 질럿 생각보다 지금 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 예, 4포 5포까지 그렇죠. 오, 캐논 더 가져갑니다. 최한희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실이 선수가 공격 선택권을 가졌어요. 네. 여기서 드론을 찍으면서 운영을 들어갈지 네. 아니면 히드라 리스크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한번 세게 노릴지는 방실이 선수의 권한입니다. 아, 네. 히드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히드라. 일단 가스가 저거 빠지는 걸 잘 계속 봐야 돼요. 네. 가스가 계속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 캐논 많이 가져갑니다. 일단 4호까지 눌렀고요. 예. 일단 히드라. 히드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돈을 좀 안 쓰고 있습니다. 끝났다 네. 공업. 네, 공업은 그렇죠. 이미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거 히드라 할 거니까. 예. 생각하고 지금 성공음 누른 거거든요. 맞춤하고 있긴 해요. 네. 어, 자꾸 흘리고요. 자,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을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네. 지금 인구수가 2가 좀 차 있는데. 확실히? 어, 약간 지금 49대 43 인구수 차이. 일단 오버로드 해초리 하나 또 늘려야죠. 와, 레어. 죽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예. 레어 갔어요. 게이트맨 네. 이쪽에 하나 더 가져갑니다. 히드라 굳이 무리 안 하면서 예, 레어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서 자, 드론. 5회처리 레어 펌핑 시작합니다. 어, 약간 흘려요. 바로 끝났습니다. 뛰쳐나오기 시작, 거기서 질러. 바로 질러시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어, 생각보다 지금 히드라 숫자가 적진 않구나. 네. 예. 잃지 않고 일단은 다시 한쪽으로 좀 네. 살려줬고요. 지금 좀 위로 빼주면 되게 좋은 네.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위 이렇게 질러시 위쪽으로 빠진다. 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 템플러 카드 완성됐고요. 추가 포지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최한희 선수도 뭐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죠. 방실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운영적으로 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 얼마나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 원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좀 그 장인이에요. 원툴이라는 게 그쵸 뭐 하이브 이후를 안 쓴다는 얘기지 레어 운영은 잘한다는 이야기죠. 네. 레어까지는 네. 정말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네. 예, 운영을 잘합니다. 6회처리까지 했나요? 예. 일단 앞마당 쪽에 포지도 돌아갑니다. 네. 챔버 심시티 이러면서 방실이 선수는 여기서부터 네. 조금 스타일이 조금 정해져 있긴 해요. 네. 예, 오버속업 찍고 럴커업 찍고 어? 스파이어인가요? 네. 야 역뮤탈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어허. 이거는 스타일 변화를 살짝 줬어요 지금. 인구수차기 70대 53 해처리입니다. 해처리 더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방실이 그리고 하이템플러가 이제 셋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로보티 스퍼실리티 그러니까 디테일 살짝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현희 선수가 본진 쪽에 앞마당 쪽 저 포지 깨졌다고 좀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진 쪽에다가 포지 뭐 지어줬는데 어? 어 때리다 땡큐, 말아요? 땡큐! 어,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도 네, 편하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와 근데 기세가 진짜 좋은 게 이게 질럿이 네. 어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 템플러 딜! 스톰! 오호! 스톰 반응은 일단 하이템플러가 더 있잖아요 근데 스톰을 써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손해죠 손해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기세가 말이 안 되는 게 최현희 선수가 자기가 질병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상대를 조금 약간 예 웅크러들게 했어요. 그렇죠. 육박질입니다. 아, 자, 깜짝이야, 스파이어까지 보나요, 스파이어? 네. 질러 봤습니다, 들어가서. 스파이어. 확인. 네. 투질러. 어 이거 크죠, 본 거. 오 정보 획득 끝. 네. 그리고 방치리 선수 지금 미네랄 가스 모으는 거 보니까 뮤탈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오호 드론 계속 잡아. 반응. 아니 지금 히드라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어, 지금 기세가. 어, 기세가 좋아요. 이러면서 어, 본진에 잡았고요. 어, 이러면서 본진에 캐논 또 지어줘야죠. 최한희 선수는. 자, 캐논을 짓긴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드라 배치를 아, 하거나. 일단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뮤탈 찍었나요? 럴커업 했나요? 럴커 했나요? 뮤탈이죠. 뮤탈 이런 뮤탈이에요. 뮤탈. 네. 예, 근데 본진에 캐논은 없고. 그 방실 선수가 지금 드론을 너무 못 째서 네. 6시에 너무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한 상태거든요. 네. 추가 처리는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현희 선수가 이제 뭐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스파이어가 아까 이제 완성 단계가 아니었고 사실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최현희 선수가 저게 스파이어인지 아닌지를 찍어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없어요. 어쨌든 근데 네. 본진에 캐논 짓는 거 네. 보니까 인지를 했을 의식, 가능성이 의식, 의식은 하고 있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지금 캐논 타이밍 전에 뮤탈이 먼저 도착할 것 같거든요. 날아오네요. 아 이거 오뮤탈 이어도 까다로워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뮤탈리스크를 빼게 하기 위해서 질럿이 지금 푸시를 한번 좀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예, 템을 같이 안 왔네요. 오 이거는 사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으로 준비가 네. 좀 되는 부분이고요. 잘 막아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예. 지금 6시 가스 채취가 좀 늦었기 때문에 네. 럴커까지의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거기다 지금 인구수가 좀 세게 막혀있는 방실이 선수거든요. 그러게요. 라바 9개, 야, 8개. 아 이거 라바 지금 아예 못 놀아요. 놀아. 놀아.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드론을 미리미리 못 찍어서 네. 이게 좀 가난함이 계속 스노볼이 굴러. 와 이름. 그렇죠. 저 포지 하나를 안 찍어서 지금 저것도 스노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3단계 차이가 나요. 네. 럭커 준비는 되고 있는데 이미 옵저버터리 다 있고 추가 캐논 건설에 질러 드라군 하이템플러가 조합을 이뤄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최한희 선수가 약간 지금 게임하는 스탠스를 보면은 좀 유닛이 좀 유기적으로 많이 자주 움직입니다. 네. 그러게 이게 부지런히. 이게 잘하는 토스의 좀 장점이거든요. 네. 잘하는 토스의 좀 특징. 유닛이 쉬지 않고 움직인다. 예. 액션을 보여주고 예. 있고 좀 굉장히 잘하고 있고 6시로 가면은 오, 이거... 싸울 길목이 없어요. 스톰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사실 스톰 빼먹기도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업저버. 어. 근데 지금 템플러 스커트. 아,
여쭤보고 놓친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방실이 선수도 그래도 병력이 소진되지 않고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러면서 미네랄몰트까지 확보하고 럴커 갖다가 라인을 긋는다는 생각인데 네. 이게 지금 추가 업그레이드가 이제 방 위협이 지금 또 돌아가고 있어서 네. 그죠 그죠. 미네랄몰트 안정화되고 방 위협 되는 타이밍에는 와 3위 업그레이드가 두 개씩 돌아가잖아요. 펑펑. 네. 이건 진짜 업그레이드 좀 약간 성애자 느낌이에요 네. 지금. 업발로 이거. 아니 근데 저거 진짜 그거예요. 포즈를 깰 줄 알았는데 안 깨가지고 그 포즈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돌렸을 뿐이고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스노우볼이 될 수도 있죠. 저 럭커 지금 잘해야 지금 공일업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타이밍 차이 무조건 업그레이드 차이 심해지는 타이밍이 무조건 와요. 그렇죠. 공일업. 3위업 대 공2업이나 3위업 대 공일업 타이밍 때 심하게 나죠. 진짜 어택 땅 했을 때 그 네. 효율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야 그럼 넥서스 추가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최한희 선수 분위기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메탈리스크로 아홉 쇼에 넥서스 좀 가져가려는 뭐 움직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저지를 하러 갑니다. 강기 선수도 인구수 124대 115. 최한희 선수는 지금 업그레이드 자체가 지금 앞서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네. 굳이 잔넥서스를 빠르게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유닛을 짜내서 가면 정말 강력한 타이밍이 무조건적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한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네. 여기도 투 챔버를 돌렸었네요. 예. 자 공방이럽이 되어 있는 럭커입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네. 예. 원래는 저그가 당연히 하이브를 가야 돼요. 그렇죠. 챔버를 추가해주면서 하이브를 가야 되는 이 선수는 드랍업을 네. 합니다. 아 여기서 드랍이 하이브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장치예요 이 선수는.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예 스타일 파악이 이미 다 됐다는 분석이신데 네. 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최한희 선수입니다. 강하죠. 9시 넥서스 지금 시도도 안 해요. 세. 그렇죠. 이 꽝 부딪히면은 저그 병력 네. 절반이 죽어 없어질 것 같은데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는 1업. 네 3위업도 약간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자 질러 앞으로 뛰어오면서 하이템플로 있습니다. 네, 옵저버도 컨트롤해 주세요. 스톰! 모호! 와우! 최하리! 너무 좋고요. 어를 치고! 잘 들어가요. 네. 예, 예, 예. 병력이 지금 확 빠졌어요. 자, 그리고 추가 병력 지금 또 드래그해서 좀 보냈었거든요. 이거 살려주면서 만약에 밀어낸다면 네. 충분히 밀 수 있고 방 2위업 됐어요. 예. 자, 방실이 선수 포스 2위요. 일단 네. 업저버라도 좀 뭔가 컷을 하면서 약간 지금 전진을 좀 늦춰줄듯이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야, 팀 최강전에서 최한희 선수. 이게 지금 다크. 예, 이게 어디? 지금 드라군밖에 없으면 사실 먹어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업그레이드 차이 그리고 약간 병력 그래도. 아, 2업이에요 포스. 그 드라밖에 없을 때 지금이 기회예요. 예예예 네. 예, 예, 예. 자, 그런데 다크 하이 템플러.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유닛들이 네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아 공삼업까지 완성됐습니다 토스.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질럿이 안 받쳐줄 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9시 이런 데는 없어요 넥서스 이런 거. 이 다크가 혹시 한번 비집고 들어가나요? 자, 무시하고 따라가는데 거의 오버로드가 있느냐 문제. 자 본진 앞에. 따라. 이게 진짜 유닛이 진짜 보시면 소수예요. 그렇죠. 근데 업그레이드가 좋다 보니까. 네. 개개 심킬 너무 세요 지금. 아 이거 와 심킬 최한희. 이게 지금 원래 저글링에 먹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심킬 한타스. 업그레이드를 사랑하는 최한희. 네. 아 이게 그러면 아까 포즈 하나를 네. 남겨둔 게 그렇죠. 때리다운 포즈를 다 못 때리고 아 이게 진짜. 근데 약간 스타일이 확실히 확고해요 최한희 네.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정말 치중하면서 신경을 쓰는 게 보이는 게 13분 14분 때 3위업이 됐어요. 네. 야. 대회에서 이기지 뭐 라는 듯한 최한희 선수. 내가 엊그제 스폰에서 내 경기 지금 네. 너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함이야 라고 엄마의 힘 과언이 아니. 그러니까 방실이 선수가 뭐 드랍업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드랍 오기 전에 내가 네 유닛 소모시켜줄게. 그렇죠. 예, 마인드셋을 이렇게 좀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인구수 133대 72. 오늘도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는 팀 최강전. 좋은데요. 이야 지지 최한희 선수 승리. 조일장 팀에게 첫 승을 또 가져다 줍니다. 네.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네요. 진짜. 아니, 상대 전적을 무시하는. 네. 네. 그런 아니, 근데 확실히 최한희 선수가 방실이 선수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되어 있다는 초반부터 빌드 선택을 보여주면서 예. 진짜 뭔가 스폰 게임 하면서 리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왜냐면 사실 선가스 빌드도 예. 저렇게 이제 흔히 선택하는 빌드는 아니란 네. 말이에요. 게이머들도 잘 안 해요. 네. 저거 제 변현재 선수라든지 뭐 가끔 가서 쓰는 네. 빌드입니다. 네.
뭐 어쨌든간 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네. 최한희 선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팀 그렇죠. 주일장에 1승을 딱 하니 안겨주고 네. 뒤에 물러섰습니다. 그 분석을 되게 잘했다고 느껴지는 게 네. 사랑의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실이하면 뭡니까 히드라예요. 그렇죠. 히드라 할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선가스에 게이트 늦게 아까 그 짚어주셨잖아요. 네. 게이트 늦게 가면서 선가스에서 공업 100 써주면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업그레이드 이거 성공시키고 그 다음 네. 넥스트로 천천히 하겠다. 애초부터 나는 웅크리고 시작하겠다 마인드. 네. 이걸 딱 갖추고 시작하니까 아마 이쪽 조팀 조일장 팀에서도 빌드를 요새 다 얘기를 게이머들 들어보면은 하루 이틀 전에 계속 비방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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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빌드를 좀 충분히 좀 맞춤식으로 잘 준비를 한 게 아닌가 네. 예, 싶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두 번째 경기도 벌써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2-0이 되느냐 아니면 1-1을 김경모 선수가 만드느냐. 윤찬이 대 김경모 다크오리진입니다. 자, KCM 팀 최강전 8강의 마지막 날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찬이 대 김경모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고요. 자, 이거 보세요. 딱! 엄 대 엄! 아, 근데 여기는 네. 제가 평소에도 가장 많이 보는 그쵸, 예, 그쵸. 친구들이거든요. 네. 예, 예. 김경모, 윤찬이. 예. 여기는 진짜 그냥 진짜 5-5예요. 네. 뭐 누구한테 걸 수가 없는 그냥 그날 컨디션 조금 좋은 사람이 이기는 예 그야말로 정말로 라이벌 매치인데 예. 최근에는 김경모 선수가 원래 김경모 선수가 태란전을 못했어요 잘 네. 정말로 영원히 예. 고통받는 못했는데 예. 일단 뭐 지표만 봐도 지금 김경모 선수의 대태란전 전체 승률이 36%입니다 그쵸 네. 36%면 사실 이건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못했는데 실력이 일치월장 해졌어요 예, 그게 딱 이제 원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이 선수가 지금 올해 나이 36입니다. 오, 예, 곧 이제 뭐 두세 달 있으면은 37으로 예, 접어드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피지컬이 딸린다. 아... 자기 손이 자기 뇌지컬을 못 따라간다라고 아... 인정을 해서 네, 네. 미친적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네. 예, 노럴커, 노디파. 네. 미친적으로 선회한 뒤로부터는 KCM 종족 최강전에서 유영진 선수 잡아낸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다들 네. 유영진 선수 잡아내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은 아, 스스로 본인이 그래야지.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유영진 선수한테 그냥 정석 김명훈 김민철이 하듯이 그냥 디파 쓰고 월커 썼으면 때려 죽어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예. 보고 싶어하는 거보다 그렇죠. 빠르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치. 내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빌드와 예. 이런 부분을 운영을 장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거를 예.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고 네. 예 그것도 과감한 판단인데 이 선수가 네. 참 그게 빠르고 좀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률이 최근에서는 윤찬희 선수를 상대로 5-5까지 네. 예, 이렇게 나오는 또 상황이고요. 오, 손속도 400인데? 아, 저거는 의미 없는. 네. 네. 뻥에 비해. 일단 좀 잘하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잘하는 네. 척. 오, 들은 움직임이. 네, 좋아요. 네. 오, 좋아요. 자, 그러면서 투회 처리 예, 하네요. 예, 드론 하나 째고 네. 3분 3초 레어를 가네요.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레어가 3분 3초에 찍힙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레어가 3분 3초에 찍히는데 그게 장점이 뭐냐 보통 라바는 하나당 해처리 하나에 14초에 한 마리가 나와요 14초에 한 마리가 오시고. 나오는데 예, 레어가 3분 3초에 딱 찍히게 되면은 레어가 터질 때 라바가 공짜로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네. 오시고. 일단 이거 잡는 것까지 자 퇴 아우 클릭 오, 살렸어요 자 아무튼가 네 그렇게 되면 네. 라바 하나가 오! 더 나오면서 공짜로 네. 라바 하나가 플러스로 14초에 하나씩 나와야 될 게 바로 하나가 더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3분 3초 레어를 한 건데 지금 실수했어요. 이 친구가 아까 가스 두 마리로 봤어요. 네. 아 예. 이거는 정말 타이밍이 예 타이밍이 많이 아쉽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저 SB에 집착하느라. 어 근데 히덴 자. 저 그렇죠. 윤찬희 선수도 팩토리입니다. 이러면은 서치를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네, 서치를 끊어주는 게 아까 마린까지 동원하긴 했었는데 네, 여기, 네,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언더컴 가네요 윤찬이 자 일단은 유턴 시켰습니다 SB 자 언더커맨드 이거는 이제 적의 입장에서는 커맨드 센터가 3분 30초에 안 올라가잖아요 네. 커맨드 앞마당 커맨드 센터에 안 올라가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정도가 되죠. 예, 투팩토리나 투스타. 네. 이 정도를 좀 압축해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저 언더커맨드하는 거는 그거 두 개 생각해라. 네. 그리고 히드랄리스크 찍어라. 예, 가난하게 좀 대비해봐라. 나는 언더커맨드 하면서 심리전 걸겠다. 예, 이런 의도입니다. 자, 11호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는 윤찬희 선수. 이게 지금 서로 심리전을 넣었어요. 원래 히드랄리스크를 저렇게 빨리 올리면 성큰을 안 지어도 예, 벌초가 네. 나올 때 히드라가 나와요. 근데 네. 성큰을 지었다는 건 히드랄리스크를 어느 정도 모아서 뛰겠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벌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안 보여주겠답니다 이거. 네. 이거 근데 여기서 지금 벌초가 시간 끌고 있을 때 히드라 정면 뛰면은 저거는 벙커를 박아서 막아야 되거든요. 한번 SCB로 밀어넣기를. 이거 지금 자. 김경모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밀어넣는데. 온 게 사지야? 아, 근데 이러면 히드라 리스크는 들키겠네요. 그렇죠. 들켰어요. 아, 예, 그렇죠. 확인. 뱉고. 딱 진짜 한 대. 한 대 남았었는데. 자, 바로 뛰죠. 근데 이러면 윤찬희 선수 지금 좀 난감해진 게 뭐냐면 네. 정면에 자, 아니, 정면에 때려요, 지금? 원래 저걸 보자마자 네. 정면에 벙커를 받고 막아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안 나와요. 네. 이러면은 언덕에서 천천히 탱크 찍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윤찬희 선수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야, 이거는 공교롭다. 와. 자, 전진하고 SCB가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는 하나. 근데 김경호 선수도 히드라리스크를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죠. 유리한 점이 없어지는 딱 겁니다. 딱 요 정도만 압박해서 상대 수비적으로 이렇게 하게 해놓고 본인도 배를 불리는 게 지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시 쪽에 예, 벌초 제거하고 해처리를 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벌초를 쫓아내고 있고래요. 지금 히드라리스크 4호까지는 예, 안 눌러준 것 같고요. 아, 근데 이러면 윤찬희 선수는 지금 커맨드 센터를 그 위에 지어놓고 아직까지 예, 저게 지금 예, 놀고 있는 네. 예, 커맨드가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무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도 한번 밀어보고 있는 김경보 SCB 예, 일단은 SCB를 최대한 좀 그 히드라 찍어놨으니까 뛰었는데. 아,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소소하게 이득을 받는 네. 게 투마린이었네요, 벙커에. 예. 자, 드론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쏠쏠했죠. 네. 예,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대신에 그만큼 커맨드 센터를 앉힐 여유를 또 벌었고요. 예, 또 타이밍 놓쳤어요. 네. 자, 스파이어 질 대기 바로. 바로 지워주려고 지금은. 너는 스파이어가 네. 될 거야. 자, 이러면서 10시에 해처리 딱 하나에 4회째 지워주면은 그림 네. 되게 이쁘게 나오죠. 지금 테라는 골리앗 4호 그레이드를 한 게 아니고 탱크 시즈 모드 업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돈을 지금 저기다 얼마를 썼습니까? 탱크 탱크 150, 100에다가 시즈 모드 150을 썼어요. 근데 뮤탈이 날아옵니다. 그렇지. 자, 탱크가 시즈 모드가 되고 있긴 한데 네. 예, 근데 김경모 선수도 4회까지 빨리 펴주는 게 좋습니다. 해초가 안 펴요. 1시에 해처리를 필 것 같아요. 1시로 가네요. 네, 드론 이쪽으로 옵니다. 1시에 해처리 10시간이고. 아, 근데 확실히 이런 스타일에서는 네. 김경모 선수가 바이오닉 상대로 약간 멀티태스킹을 빡으로 해야 되는 정말 바쁘게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요. 네. 하지만 메카닉을 상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 메카닉 상대는 기본적으로 토스전 롤과 비슷해요. 예, 유닛 컨트롤 할 게 딱히 없습니다. 손이 많이 안 가는 예, 멀티태스킹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편하죠. 자, 챔버 선택. 근데 이거는 좀 커요. 이거 하나? 예, 드론으로 입고 막아야 됩니다. 일단은 길막을 해주고 있는 김경모 선수. 윤찬이 이거 보면은 지금 라바 모은 거 보면 뮤탈인 거 알아요. 알아요? 의식을 네. 하겠죠. 무조건 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히드라 방어하러 와서 일단 벌천 걷어냅니다. 이러면은 엠베랑 터넷을 받겠죠. 네. 준비를 할 겁니다. 예, 이거 골리앗 나오고. 이거는 뮤탈리스크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자, 터렛 공사 둘러치기 시작합니다. 파이널 완성됐고 라바는 에그가 됐고요. 그러면서 윤찬희 선수 지금 10시 쪽에다가 시약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거 멀티 안 먹네? 이거 내가 생각보다 상황 나쁘지 않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 예. 멀티가 이제 심리전이 걸린 거죠 지금 반대로. 그렇죠. 네. 자, 본진에도 터렛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 뮤탈리스크 등장. 뮤탈리스크 여기서부터 테란이 앞마당 가스를 언제 짓고 타이밍을 치는지 네. 예, 스타포트를 가면서 업테란을 하는지 요 체제를 가장 주의깊게 봐줘야 하는 저그 입장이고요. 예. 자, 뮤탈리스크는 직진입니다. 터렛은 여기 지금 두 동. 뮤탈리스크는 보지 않았어도 완벽하게 예상을 했죠. 네. 엠베로 확인. 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뮤탈리스크. 김경모. 벌초 한 번 더. 예, 생각이 시도합니다. 이쪽에 벌초. 뭐가 있어 보이기는 예, 앞마당이요? 저 앞마당. 저 앞마당 벌초. 네. 뮤탈리스크 그리고 히드라. 좋아요. 공일업이 되기 때문에 원샷 원킬. 예. 네. 정리가 됐고 뮤탈리스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 김경무 선수가 지금 1시 쪽에까지 이제 3가스까지 멀티를 펼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 지금 드론이 네. 숫자가 네, 없죠.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1시는 한 마리밖에 없네요. 앞마당도 지금 드론이 별로 없고 그쵸. 지금 근데 속보를 네. 봤기 때문에 네. 보통 속보를 쓴다는 것 자체가 타이밍 러시를 빡빡하게 오는 것보다는 네. 천천히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빌드이기 때문에 네. 무탈 딱 요만큼만 찍고 드론 쭉쭉 찍으면서 네. 5회 처리, 6회 처리까지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수비적인 모습입니다. 윤찬이. 예, 그 저 스타트부터 확인만 하면은 예, 배를 많이 불릴 겁니다. 그렇죠. 더. 자, 앞마당 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또 뮤탈리스크. 예. 틈을 한번 공간 있는데요. 찾아봅니다. 예. 아, 이거나. 운 없게 또 피 없는 뮤탈이 맞았어요. 하필 또 맞았어요. 한기가 잡힙니다. 근데 지금 스타포트를 못 봤죠? 네. 위로 빠지면서 안 예. 보였을 것 같아요. 스타포트를 네. 봐야 돼요, 적어도. 저거를 봐야 스탠스를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위쪽으로, 위쪽 라인으로. 근데? 근데 스타포트 위치가 진짜 특이해가지고 네. 보통은 본진에 짓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부러 심리전으로 조금 지은 느낌도 있고요. 네. 히드라. 다시 한번 벌쳐 돌리는 윤찬희 선수. 그러니까 테란이 업테란을 하면요. 네. 저그가 유닛을 짜내면 못 이겨요. 그렇죠. 오히려 유닛을 안 째고 똑같이 배를 불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네. 예. 이번엔 벌쳐 두 대 다시 한번 히드라. 성큰. 와. 좋았죠. 자, 일단은 스커지까지 등장. 지금 속보, 예, 속보를 계속 쓰는 거를 봤기 때문에 네. 상대의 어느 정도의 업테란의 의도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불려야 돼요. 네. 뭐 드론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네. 같긴 해요. 지금 6회 처리까지 지었죠. 예, 1시 2회 처리 그리고 본진 앞마당 4회 처리까지 예, 10시 확인 다시 한번 체크 그리고 10시까지도 펴줘야 됩니다. 빨리 네. 일단 아직까지 10시가 없다는 걸 지금 윤찬희 선수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또 다른 멀티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렇죠.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근데 스타포트 어딨지? 계속 지금 분명히 벌처를 속보로 저렇게 쓰는데 예. 뭔가 좀 있어야 될 게 없는 한 느낌? 칸만 옆으로 가면 보일 텐데 네. 자, 일단은 뷰탈리스크는 10마리 그리고 벌쳐 치워냅니다. 마인아웃다. 그러니까 되게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네. 확신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봐야죠. 퀸즈네스트입니다. 네. 김경모. 네. 이렇게 테란이 벌쳐를 쓴다는 것 자체가 벌쳐를 쓰면서 남는 세이브 가스로 다른 데 가스를 쓰겠다는 의지잖아요. 네. 자 말씀하시는 순간 확인이 됐고요. 예, 9시 쪽에도 병력이 히드라가 모여있고 아무리 돌아가고 진짜 윤찬희 선수도 어진간하면 바이오닉 할 텐데 그렇지. 진짜 업테란 진짜 찐득한 업테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게임에 얼마나 예 이 한 게임의 소중함을 조금 약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까 스컬지도 있었는데 저 9시에 스컬지 아닌가요?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자. 페트롤? 오. 자 그러면서 트리플 커맨드를 먹으려고 조금 나오는 모습. 어차피 윤찬희 선수는 러시의 의도 없습니다. 예. 자, 다 제차 방문. 어차피 지금은 드랍십하고 스커지가 타이밍이 못 봤어요. 못 봤어. 9시에서 검문 당할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러네 그러네. 네. 근데 자, 이거를 빨리 봐야 되는데요.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러면 반응을 아 했어요. 예, 유닛 올렸고요. 히드라 올라갑니다. 스커지 바로 붙었고. 예. 좋아요. 김경모도 대처 좋아요. 자, 아래는 히드라, 위쪽에서는 스커지, 페어로 쪽. 미리패드. 와, 한 마리도 안 되는. 와, 한 마리. 그러니까 히드라가 때려도 어쨌든 이제 벌처가 빠르고 이제 공업이 돼 있으면 예. 이제 때리면 이제 드론이 한 마리도 잡히는 게 아깝다. 그마저도 예. 잡혀주지 않겠답니다. 예, 보통 이쯤 되면 버로업 정도를 해놓는데 네. 예, 안 하고 그냥 싹 빼버리는 모습. 이러면은 퀸을 좀 찍어주는 게 퀸 상황에 맞는 지금 선택이죠. 인구수는 126-121. 지금 퀸 8마리 정도 딱 찍어주면은 참 예, 그림 이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자, 한 걸음 밖으로 나온 윤찬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론 보기 시작하고 퀸인 것 같아요. 12시 그래요? 네. 퀸 보이는 건 2마리 예. 3마리? 근데 지금 벌처의 시야에는 딱 안 들어오는 위치에 맞습니다. 퀸을 조금 이제 8마리 정도 일단 눌러주고 예. 이게 1조 2조를 뽑아야 되거든요. 예. 첫 조에 8마리 둘째 조에 뭐 한 6에서 8마리 자 그러면서 하이브까지 자 하이브까지 가고 있는 김경모 선수입니다. 커맨드 세트 이동 중이고요. 김경모 선수도 확실히 메카닉의 상대를 딱 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죠. 네, 퀸 많이 뽑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가스를 3가스를 안 파고 있어요. 네. 이거는 확실한 그 퀸 만화 150 타이밍에 한번 세게 몰아붙이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죠. 네. 자 병력의 조합을 확인하고 있는 뮤탈리스크 여전히 10마리 공방이럽 메카닉 윤찬희 선수도 잘하는 구도까지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커맨드 추가 위치 확인하고요. 테란 업그레이드가 지금 1업이 됐겠죠? 이제 곧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벌처는 잘 커트해주고 있는 김경모 선수. 자, 수비가 되게 좋아요. 여기도 드론 피해도 거의 안 보고 있고요. 예. 그렇죠. 드론 거의 못 잡았네요. 네. 자, 이제 2업이 맞춰진 메카닉. 추가업 바로 돌아가죠. 예, 유찬희 선수는 러시 갈 생각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퀸을 받아 먹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셋이 멀티.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게임을 조금 천천히 그려 나가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퀸 다수 보유하고 있는 김경모입니다. 경기 시간이 이제 14분 14초. 예, 두 선수의 정말 단단함을 묵직하고 좀 볼 수 있을 것 진득하고. 같아요. 근데 저게 퀸 컨트롤, 브로들링 컨트롤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저 12시도 퀸인가요? 12시 뮤탈인가요? 뮤탈로 많이 잡아. 라인 자체를 지금 약간 윤찬희 선수가 셋이 쪽으로 위쪽으로 마인도 뻗치면서 하면서 천천히 지금 약간 전진 라인, 그러니까 공격 라인이 아니라 멀티 라인을 좀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모 선수 9시까지 해처리 편든데 7시까지도 빨리 펴야 돼요. 7시까지도? 예, 무한 퀸이드라 소모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버츠는 계속해서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란을 가서 끝내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티를 해놓고 소모전 양상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좋죠. 지금 봤어요. 네. 데스까지. 자, 퀸 마나가 지금 한 120 정도 차 있나요? 160. 예, 지금 마나가 찼으면은 바로 소모를 해줘야 돼요. 꽤 찬 퀸들이 있습니다. 빼주고. 자, 이거 지금 왼쪽에서 센터 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퀸 쓰면 너무 지금 그림 좋죠. 이쁘게. 그쪽 가네. 가죠. 미네랄 그쪽 언덕. 예, 예. 여기서 이제 좌회전 딱 하겠죠. 네. 포화를 맞아보고 각을 봤기 때문에 이쪽에서 갑니다. 그렇지, 사그락. 그래서 패러사이트 같은 거 하나 미리 걸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뮤탈 던지거나 오버를 던지거나 해서 시작보 후 뮤탈 던지는. 그렇죠. 아, 근데 퀸이 너무 멀어요. 테크 위치 바꿨어. 유찬이도 테크 위치 바꿨어. 예상을 좀 하죠. 두 개만. 예. 자, 브루들링. 자, 파이어 히어로님 감사합니다. 100개 출근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쓰고 재활용이 돼야 돼요. 네. 좋죠. 지금 재활용 지금까지 4마리에서 1마리 죽었고요. 네. 좋아요. 소모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직 7시는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7시도 빨리 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퀸이 아까 이제 뭐 전형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로 이동을 했다면 이제 윤찬희 선수가 탱크 빼기 딱 그 전 타이밍 한 타이밍 좀 있었던 것 그렇겠지. 같은데 윤찬희 선수도 뭔가 안 움직이고 좀 냄새가 나고 느낌 이상하니까 탱크 재배치하고 김경모 선수도 퀸을 굉장히 또 무리해서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자, 저그가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갑니다, 퀸. 이거 페로사이트라도 좀 걸어줘야 편하거든요. 페로사이트. 브루들링 재활용 성공. 네. 자, 뒤로 빼주고 있는 퀸. 김경모. 여기는 키드라. 자, 셋시 쪽에서도 썼죠. 예. 여기 지금 탱크를 뽑냐고. 잘 쏘고 있어요. 잘 쏘고 있어요. 근데 저게 퀸이 동시에 죽으면서 브루들링을 던지면은 무효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 탱크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저거가 어쨌건 간에 계속 탱크는 갈가먹고 있지만 네. 테라는 곧 있으면 3-3업이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센터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급한 거는 뭔가 조금 적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 좀 약해요. 물렁물렁한 타이밍. 지금 자, 뮤타니스크와 함께 히드라. 그리고 퀸은 아직까지 퀸은 아직 뒤쪽에서 뒤에서 타다다 걸어주고요. 오호! 자, 언덕입니다. 그래도 언덕. 네. 자, 3위업이 아직 안 됐나요? 3위업 안 됐어요. 자, 딱 디펜시브. 아직 2위업. 3위업, 3업. 아, 3위업이 됐는데요? 예, 전투 중에 3업 되면서 이러면 버틸만 해요. 그렇죠. 아, 버텼다. 앞쪽에서 지금 벌초가 너무 지금 잘 맞아주면서 딜 분산하면서. 자, 그리고 아직도 7시 없습니다. 지금 9시가 펄펄 돌아가고 있고 7시까지 펑펑 돌아가주면서 7시 해처리 뭐 3개, 4개 펴져 있어야 무한 소모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테란이 여기서 조금만 걸어 나와서 지금 1시, 3시에서 1시 이어져 있는 그 라인 있죠. 네. 저기다 터렛 도배해버리면은 저거가 좀 할 게 없어져요. 그렇죠. 9시 쪽에 해처리는 꽤 빠른 타이밍에서 폰다고 봤는데 그 이후에 뭔가 진짜 그냥 해처리만 지어졌을 뿐 그러니까. 멀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찬희 선수가 3-3업 너무 단단하게 지금 게임을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서요. 눈치 빠르게 김경모 선수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꾸역꾸역 진출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그렇죠. 라인 슬슬 올리죠. 한시 결국에는 깰 수 있는 라인까지 좀 잡고 싶은 거죠. 턱밑까지 왔어요. 예, 슬슬 라인 올려요. 이러면 윤찬희 선수는 라인 슬슬 올리면서 한시 뺏어도 되고 깨도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김경모 선수는 멀티가 지금 테란보다 단 하나밖에 없었는 게 아니에요. 예. 멀티 하나 없었는 저거 안 무섭습니다. 테란 그렇죠. 입장에서. 자, 그래서 7시를 이제서야 치우러 가고 있는 예. 모습인데. 자, 센터로 나와요. 나와요. 와, 파워가 이거. 확실히 진짜 이런 업테란 류에 있어서는 네. 단단함이 진짜 윤찬이가 좀 약간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대려 7시 저 치우려고 병력 뺀 것조차도 지금은 그쵸. 예. 손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잡아 잡아보면 퀸으로 퀸 뒤에 라인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퀸 앞에 탱크 자 윤찬이 선수는 퀸 재활용 못하게 1.4 해줘야 되고요. 와 1.4 좋았어요. 퀸이 있었는데 생존율이 지금 인구수는 어쨌건 네. 테란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네. 퀸을 줄인 게 큽니다. 그렇죠. 예. 와 마인 마인도 밝고요. 아 이것도 밝겠는데요. 데미지 계속 아우. 들어가요 지금. 제발 봐요 죄. 아파요. 지금 마인 공사를 너무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풀업 탱크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탱크 배치도 되게 좋아서요. 이거 퀸을 빨리 부지런히 활용해야 돼. 퀸 왔습니다. 자, 퀸 하나. 좋아요. 둘. 이런 거 좋아요. 네. 그리고 빼줍니다. 7시 또 없어졌네. 그리고 이게 센터에 터렛이 박힌다는 게 다코리진에서의 네. 테란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점이라서요. 네. 슬슬 골리앗이 없어도 센터에 터렛이 한두 개씩 계속 쌓이게 되면 퀸의 활용도 답답해져요. 예. 자 이곳은 152대 165이긴 합니다. 자 이동 중 탱크. 뭔가 빨간 점이 많아요 밑에. 와 터렛 공사. 단단해요. 히드라 숫자가 네. 확확 줄고 있습니다. 네. 인구수는 확실히 테란이 적지만 테란은 SCB를 예, 네. 적게 찍었을 뿐이에요. 왜? 멀티가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SCB 100마리까지 찍어봤자 일할 곳은 한정적이에요. 네. 그치? 자 이제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김경모 선수. 그렇죠.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김경모 선수는 딱 숙제는 딱 하나입니다. 테란이 여기서 더 이상 전진만 못하게 막으면 돼요. 예, 자원 딱 저기 3시까지만 주고 자기가 계속해서 센터 싸움에서 갈가먹고 해야 게임을 잡을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빨간 점들이 네.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센터에 터렛을 슬슬 박을 준비도 해야죠. 윤찬희 선수도 이게 진짜 가져갈 수 있는 예, 이점인데 자, 7시 재건 다시 퀸 등장. 답답한 건 적입니다. 적죠 지금은. 네.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왜냐면 사실 지금 퀸의 개체수가 많아서 뭔가 저 탱크들을 좀 상대해 줄 수 있을 만한 퀸이 아까 퀸이 진짜 좀 대규모로 좀 정리가 돼버리면서 예.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퀸 숫자 뭐 한 3기 정도? 예, 예, 퀸 예. 어디 숨겨져 있긴 할 거예요. 좀 약간 뿌려져 있긴 할 건데 네. 예. 자 여기 3기? 이제 추가로 지금 생산된 예, 9시에도 자 퀸이 좀 뿌려져 있긴 한데 네. 숫자가 많진 않아. 근데 테란이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예. 점점 왼쪽으로 자 예, 달려듭니다. 예, 예, 예. 달려들기 시작하고 있는 김경모 선수 퀸 1.4 해주고요. 다시 퀸 등장. 퀸 합류 골리앗은 살살 빼면서 탱크 화력 유도하고 있죠. 그래도 잘 싸우고 있어요. 뒤쪽 탱크 딱 사정거리 안 닿는데 지금 히드라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경모의 힘도 지금 강력합니다. 네. 자 아래쪽 벽력 한번 밀어내나요? 네 아래쪽 벽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윤찬이 탱크 라인을 걷어냈어요. 잘 싸워. 넘어가게 합니다. 아래쪽에서 지금 백업 병력이 좀 늦게 올라오는 네. 점이 예, 조금 네. 다리에 예. 아 여기서 아, 막혔다. 요 전투에서 좀 그 작용 그 3시까지 바로 밀어야 돼. 네. 아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렇게는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퀸 하나 둘. 아 재활용 안 됐고. 아우 마이. 탱크가 추가로 또 합류가 됩니다. 이게 업테란 같은 경우는요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화력이 진짜 네. 이득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펀치력이 지금 강해서 근데 다시 히드라 윤찬이 잠깐만 이 탱크만 잡아먹으면 언덕이 아니란 말이죠. 김경모 1시에서 히드라 또 내려오고요. 10시고 자 7시에서도 모아요. 7시에서도 모아요. 버티냐 못 버티냐 싸움인 건 맞아요 지금. 자 자리를 못 잡으면은 탱크들이 탱크가 킬수가 꽝꽝 한 번에 시드라들이 네. 없어지긴 해요. 저 아래쪽 3탱크가 너무 지금 그렇죠. 킬수가 11킬, 7킬, 뭐 네. 8킬, 9킬. 아, 못 날렸다. 아이고. 쏟아 부은 게 얼만데. 그쵸. 이게 지금 째지도 못하고 히드라를 짜내서 지금 쏟아본 네. 결과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좀 입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덕 아래 3탱크라도 좀 빠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좀 어그로가 언덕 탱크에도 끌리고 아래쪽에 있는 탱크에도 끌리고 히드라가 좀 공격을 제대로 붙지를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다가 손해를 네.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마인도 있었고 네. 탱크도 있었고 아
다시 이제 좀 뒤로 물러나게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예 퀸이 이제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예. 퀸이 없어요. 히데라도 없어요. 퀸이 없으면요 히데라리스크는 그냥 탱크 벌처 골리앗 앞에서는 네. 솔직히 그냥 맛있는 먹잇감이에요. 네. 눈도 못 마주쳐요. 예. 붙기 전에 그냥 없어집니다. 퀸이 정말 필수 핵심 유닛이에요 지금은. 재활을 못하게 지금은 어쨌든 윤찬희 선수가 1점파도 굉장히 잘 넣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그가 한신은 그냥 예, 윤찬희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쳐다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안 쳐다봐도 되고 네. 그냥 7시 뺏으면 이기는 사이즈. 네. 자, 한신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안 차요. 지금 퀸이라도 어떻게든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퀸을 뽑았어야 돼요. 아, 뽑았어요. 다시 뽑았네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에요. 이거라도 네. 뽑아야 변수가 생겨요. 인구수는 174대 네. 139. 히드라 인구수 200 채워봤자 눈도 못 맞추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접근 금지 명령이네요. 진짜. 네. 어 진짜 유찬희 선수 정말 진짜 단단하게. 묵직하니. 이 선수 오늘 러쉬 안 갔어요. 오는 것만 네. 받았죠. 어, 벌처만 네. 조금 갔었지. 러쉬가 없었고 네. 그냥 진짜 애초부터 반을 긋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에 임한 거예요. 네. 예. 진짜 독한 마인드거든요 이게. 그렇죠. 야, 근데 또 이게 경기 외적으로 윤찬희 선수가 이미 스코어가 2대 0이 됩니다. 네. 네. 김경호 선수는 진짜 답답함에 계속 계속 게임하는데 숨이 좀 막힐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아 보여.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 센터 쪽에서 자, 퀸. 요거는 재활용이 아~ 안 돼요. 네. 재활용 안 되면 워낙 세서 저 재활용 안 되면 한 번 쓰고 죽는 건 손해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는 9시 앞쪽에 네.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희. 김경호 선수 가스 보시면 지금 7시 쪽에 와. 가스 채취가 아직 예. 가스가 안 되고 지금, 있죠. 예, 지금 달려요. 예, 가스. 아. 지금 10시 지역에 퀸 여기도 있고 10시 지역에도 좀 있거든요. 네. 저게 지금 빡쳐진 곳. 요 아래쪽. 10시 아래쪽. 네. 10시가 이제 저기죠. 네, 거기 왼쪽에 네. 지금 날아오고 있는 저 네. 그러니까 두 그룹이에요, 요거까지. 네, 그렇죠. 자, 온다. 그래서 퀸으로 이제 브루드링 쓰고 있습니다. 네. 아, EMP. 그쵸, 퀸이 이렇게 뭉쳐다니게 되면 요 지금 EMP에 대한 부담도 안 와야 되거든요. 아, 윤찬희 선수 짜임새. 여기까지 했으면 히드라 또 어택당 하고 두 번째 그룹 퀸의 만화가 지금 장전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병력을 못 그쵸? 먹습니다. 근데 만화가 없어요. 아까 다 죽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만화 채우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고 병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멀티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김경호 선수. 근데 세 대. 예, 센터에서 가까운 또 위치이기 때문에 네. 윤찬희의 백업이 너무 빨라. 아, 와, 탱크 빨라요. 아, 탱크 많아요. 와, 포스 게임 합니다, 윤찬희. 네. 와, 이 투 탱크 승 3 탱크 잡으려고 지금 와, 한 세 부대를. 세 부대를 막았어요. 갔다가. 있었는데 또 없어진. 경력들이 됩니다. 진짜 이게 근데 윤찬희 선수 이게 게임 마인드가 네. 어 나 러시 안 가? 내 러시 타이밍은 3업 인구수 한 200부터다. 예. 진짜 간절하게 이기고 싶을 때 이런 빌드를 선택을 합니다. 예. 아 여기저기 그냥 탱크가 그냥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예. 해처리에 이제 한번 퀸 좀 만화가 차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네. 테라는 계속 지금 벳을 하나씩 또 추가되고 있고요. 네. 네. 하나씩 둘씩 이제 철거되기 그쵸. 시작하고 있는 김경호 선수의 그쵸. 건물. 그렇죠. 옛날 뭐 이용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해서 예, 저거들을 눈물 쏙 뺐죠. 네. 네. 여기까지 이런 스토리로 가게 끌고 온 윤찬희 선수가 잘한 거죠. 그죠. 예.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그림을. 자, 그러면서 7시까지 타격 가는데 이럴 때 빨리 퀸으로 센터 따다닥 제거하고 네. 다른 곳에서 이득을 봐줘야 돼. 이럴 때 빨리 10시를 친다든지 아니 2시를 친다든지 3시 멀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윤찬희 선수도 자원은 없어요. 낙낙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3시 들면 지금 자원줄 제로 되거든요. 네. 여기서 막는 판단을 일단 선택을 아, 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브루드링 EMP 맞았네요. 아, 왜 그냥 멍하니 들어가나 했더니 브루드링을 딱딱딱 찍어놨는데 EMP를 맞은 먼저 거예요. 맞아버린 거죠. 아비토한테 쓰듯이. 네. 예. 아 저거 큰데요. 인구수 189대 100. 이러면 이 병력을 먹을 수 있을 지언정 히달라 리스크의 손해가 너무 심해져요. 그렇죠. 인구수 벌어지는 거 보세요. 아, 예. 100 아래로 떨어집니다. 김경호 선수 인구수. 아, 이 탱크 잡으려면 이 아니 병... 근데 이 탱크도 다 못 먹겠는데요. 못 먹었어요. 네. 예, 히드라 200은 정말 약하다니까요. 네. 퀸이 센 겁니다. 퀸. 저그의 숙명이네. 그렇죠. 입성합니다. 입성. 아, 반대로 유찬희 선수가 3-3업을 연출하는 요 능력이 와 진짜 과거 최연성을 연상케 하네. 아, 과거 이용호 선수 최연성 선수 네. 묵직하게 진짜 단단하게 인내심이 진짜 높은 게임이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가
러쉬를 안 갔어요. 경기 시간 벌써 28분 네. 됐어요. 자, 쏟아 붓고 쏟아 부어도 아, 200. 이거는 61 인구수. 네. 진거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그것은 어, 세트 스코어가 2대 0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조금 기울었죠. 많이 기울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적인 200이고 나는 60인데 말이 대화가 안 통하지. 야, 팀 조율장. 최한희 선수의 선봉 키대에 이어서 그러니까 윤찬의 김경호 요 반반 매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렇죠. 요 매치까지 잡아준다면 분위기가 좀 많이 아, 뒤집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기운다라는 얘기 하시려고 했는데 자 일단 경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윤찬희 선수의 어떤 마인드셋 자체가 예. 어 이거는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게 본인이 분명히 공격하고 싶을 타이밍, 유혹되는 타이밍, 네. 못 참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요. 내 네. 플랜은 3-3업 200이다. 뭔가 좀 컨셉이 확실해 보였어요. 뭔가 네. 좀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이랬을 때 운영에 훨씬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그렇죠.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독하게 하려면요. 엠벨을 네. 한 3, 4개 지어놔. 띄워서 그래서 탱크를... 히드라 공격 네. 아니, 탱크를 일본에서. 가려주는 거예요. 아, 퀸 브루드링 못 찍게. 아, 그것까지 했었어요. 너무 악독한데. 예, 좀 더 독하게 하려면. 네. 예. 자, 어쨌든 간 지금 이 벌써 2세트가 지났는데 세트 스코어가 2대 0인데 네. 중요한 건 그동안 팀장들이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이제 조기석 대 장윤철입니다. 팀 장윤철은 지금 스코어를 예. 한 점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팀장인 장윤철 팀장이 에이. 1점을 일단 가져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뒤에 가면 어쨌든 또 믿을 만한 보혜 응. 선수가 또 뒤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장윤철 선수가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와. 정말 이거는 크게 무게추가 크게 기울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시 못할 게 조기석 선수가요. 잘합니다. 예, 그럼요. 예, 네, 이게 그렇죠. 상대 전적이 많이 밀린다고 해도 절대 무시 못하는 선수가 됐어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이 경기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거든요. 네.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반전의 서막이냐 아니면 진짜 분수령이 될 것이냐 조기석 대 장윤철 실패됩니다. 캐심 팀 최강전 8강의 마지막 날 막차 타고 합류하는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팀은 팀 김태경 팀이 지금 4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8대 2. 그래 장윤철 조기석 뭐 장윤철 선수의 테란전은 네. 악랄하죠.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그런데 오늘은 어떤지. 거의 충전적에도 비례한 최근 10경기 이제 상대 전적입니다. 예. 근데 아까도 최현희 선수와 방시 선수 같은 전적인데 그렇죠. 이겼죠. 최현희 선수가 이겼거든요. 네. 그렇죠. 네. 충분합니다. 야. 또 거기다 팀원의 기세라는 걸 또 좀 받은 그럼. 지금 조기석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장윤철 선수는 테란전 승률이 70% 넘어요. 와, 70%. 70%. 약간 테란 입장에서 좀 장윤철 선수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토스 유저지만 장윤철 선수 이제 게임하는 거 이제 경기를 보잖아요. 보고 있어요. 예, 예. 어 진짜 테란이 뒷목 잡아. 약간 심한 말 나올 것 같은. 예, 예. 예. 그런 플레이를 너무 잘하죠 진짜. 예, 이 친구는 진짜 토스 해가지고 진짜 참 다행인 친구 중에 하나예요. 진짜 토스 안 했으면은 지금 PC방에서 라면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자 수긍이 되지. 네 지금 파일런 서치를 했어요. 예. 3인용 맵에서 원서치를 성공할 확률 2분의 1, 50%. 그렇죠. 왜 그랬을까? 네, 근데 실패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조기석 선수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아주 그렇죠. 많이. 지금 저 프로브 한 마리 지금 핸디캡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일꾼이 하나 빠진 네. 상태, 일찌감치 빠진 상태. 반대로 8시에 테란이 있었으면 가스러시 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또 반대로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네. 지금 결과적으로 조기석 선수가 토스보다 가스 타이밍이 빠릅니다. 네. 보통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자... 8시로 가봤습니다만 없었고요. 네, 출발은 조기석 선수가 정말 굉장히 산뜻한 상황. 기분이 좋은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 네. 일단 프로그는 이제 12시 쪽으로 방향 한번 돌려서 예. 잘. 이거 지금 오. 8시에 마주 치네요. 이쪽에서. 와, 시작됐다. 오. 그냥 안 보네요. 곱게 안 보냅니다. 네. 그대입니다. 오, 근데 조기석 선수 파일런 8시 첫 서치 생각을 한 건가요? 그렇죠. 가스러시 뭔가 좀도 하고 프로브가 갔다가 올라왔다고 그쵸. 의식을 바로 예. 해주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면 게이트 서치 원 서치 타이밍이었으면은 지금 네. 약간 그 서치법을 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서야 예 오다가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조기석 선수가 애초에 11-11이었네요. 네. 11-11로 팩토리 타이밍을 좀 땡겨줬고 네. 상대적으로 지금 사이버 픽스코어의 타이밍이 굉장히 좀 느려 보이죠. 네, 8년 서치 시작이었기 때문에 자 코어는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고 계속 지져주고 있는 프로브. 일단은 VS 장윤철 선수와의 게임을 했을 때 이 정도 출발이면 테란 유저로서는 진짜 엎드려 절해야 돼요. 네. 일단은 굉장히 산뜻하죠. 네. 왜냐하면 초반 이슈가 없었고 네. 진로과 프로브에 당한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이 정도면 진짜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네. 이걸 좀 괴롭히는 게 특징인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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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장윤철 선수가 아무리 뭐 컨트롤에 특화돼 있고 뭐 컨트롤의 신이어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딱히 당할 건 없거든요. 자, 일단 네, 이런 거는 뭐 네. 이거는 뭐 요새는 뭐 다 잘해서요. 네. 자 커맨드 센터 타이밍 가져가죠. 넥서스까지 가는데 여기는 커맨드 준비. 벌써 커맨드 갔네요. 지금 마린도 네. 두 기밖에 안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기석 선수가 굉장히 손에 도움까지 질러도 안 찍으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산뜻한 출발 조기석. 이거 이러면은 노사업 지금 노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선탱크 찍고 조기석식 찌르기 갈 수 있어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는 안 돌아갑니다. 이거 센데요? 네. 이제 돌아가요. 이게 조기석식 찌르기가 네. 충분히 네.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린 피 최대한 네. 지켜야죠. 산마린 그럼 서브 엉커 사업 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탱크 찍었죠. 네. 이거 투탱크에서 자 앞마당 눈으로 확인 투탱크에서 이거 투팩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번 시계 그냥 네 아니면 저 배럭스를 안 쳐서 마린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더할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자 안 쳐서 봐야 합니다. 불 아직 안 눌러요. 일단은 투탱크를 아직까지 안 눌른 것 같아요. 투탱크 눌렀어요. 예 이거는 자, 빠졌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압박 한번 가겠다는 건데 예. 살짝 밀어내겠다. 사업은 멀었고 마린은 세 마리 있었고 아까 장윤철 선수도 지금 벙커 압박 푸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린 찍죠. 네 추가로 이건 투탱크에서 4마린 내지는 5마린으로 한번 투탱크 4마린 5마린에 추가 벌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번 가겠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사업이 느리고 드랍 숫자가 늦게 채워지는 빌드이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사업 드랍 많아봐야 저는 내기 예상하거든요. 예. 이거 세요. 지금 손해 돈이잖아요. 자 조기석 선수가 지금 뭔가 팀원들의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한번 자 5마린 자 5마린 투탱크 이제 추가는 벌쳐인데 네. 드라곤은 지금 끼케야 3개 아까 말씀 4마리 끼케야 4마리 나와봐야 4마리 잘해야 5마리 네. 이거 지금 위기입니다. 옵저 버터리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 이게 세요? 이런 거 잘하는데 조기석 이거 잘하죠. 네. 이런 거 약간 소수 컨트롤 조기석 선수 네 맞아요. 네, 안 밀리거든요. 자 벌쳐도 출발 다 왔어요 거의. 자 4업그레이드 타이밍이 거의 4업그레이드. 됐어요. 4업은 됐어요. 자 4드라곤 딱 있죠. 네. 5마린 투탱크 vs 4드라입니다. 네. 4업 4드라? 네 4업 4드라. 근데 피 좀 빠져있는 거 드라 하나 있고요. 자 아,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기세 좋아요. 아 근데 탱크 한 마리가 역시 순간적으로 안 쫄았어요 장윤철이. 저거 사례수 지금 얼마나 셌습니까 지금. 사실 조기석 선수 입장에선 요만큼 들어가면 드라를 좀 빼겠지 하고 그쵸. 좀 자신 있게 들어가 본 거였는데 맞아요. 장윤철은 그 정도 그런 거 아주 안 놀래. 안 무서워해요. 안 놀래. 이거 지금 투탱크였으면 게임 터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와 진짜 아까운데요. 인구수 44대 51 마인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긴 한데 뭐 벌써 이런 네. 막았죠. 옵저버 이런. 나왔고 케이트도 이제 뭐 예. 드라곤 두 마리씩 나올 거고요. 아 장윤철 이래서 팀장이죠. 네. 확실히 순간적으로 네. 와 이게 약간 경험치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높다 보니까 보자마자 그냥 암무빙 6시 쪽에 벌쳐 네. 살짝 빼놨다가 앞마당 쪽으로 한번 근데 드라곤 있고 네. 이건 좋은데요. 네. 마인 하나 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예. 드라곤이 한 마리 와 대회 드라곤 대회 드라곤이 또 여기서 자 특격까지 참네 야. 이게 되는 놈은 그렇죠 더러운 세상 네. 계속되는 저희가 늘 말하는 별놈들 진짜 자 그래도 조기석 선수 판단 좋은 게 옵저버인 거를 봤잖아요 마인 제거하는 거를 네. 예, 바로 본진 터렛 취소해주면서 유넷에 조금 더 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위기를 모면하고 4드라곤 여전히 살려놓고 있는 네. 장윤철 요즘 또? 단순하게 정면 압박만 해도 네. 예, 까다롭습니다. 시즌도가 안 돼 있어서 아니 이래서 테란들이 혈압이 네. 오르는 거예요. 아니 껌을 안 밟아요. 그렇죠. 그냥 일당백을 와 빠져. 야 다 해냅니다. 빠져 이러면서 리버 트리플
대단들이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정철 선수 지금 까다로워요 확실히. 네. 터렛을 또 둘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테란이 정말 답답한 상태에서 게임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까 기분이 좋게 시작해도 불쾌해지고. 그나마 기분이 좋게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장유철 선수 대충 쓱 보고 4넥서스 바로 가져갈 준비하고 있죠. 네.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로보틱 서포트 베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요. 네. 자 리버 나왔고 리버 태워 올려 가고 있고. 아 그거 또 하겠지? 자 씨 뭐 쿨타임 이용해서. 네. 네. 그거 하는 기계니까요. 그렇죠. 출발합니다. 한 번도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장윤철 선수 걸 가끔 보는데 네. 리버 킬수만큼 뭐 후원 미션 이런 게 있었어요. 와. 근데 255킬이 맞을 예? 맥시멈이잖아요. 네. 그걸 채우더라고요. 와 진짜? 네. 당하는 사람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장윤철에게 리버를 지어줬습니까? 아 정말? 아 소급 아, 스피더까지. 아, 갑니다 이제. 자 뒷목 잡을 준비. 네. 아 벌써 테란의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아 이것도 이것도 진짜 시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죠. 네. 저 벽에 내려놓고 탱크 결국 한번 접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럼 뒤 드라군. 네. 아케이드. 살짝 태우고. 그럼 탱크 배치 또 해줘야 되고. 네.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털에 또 줘야 네. 되고. 그러면서 넥서스 가져가고. 그 많이 본 장면인데 보고 봐도 신기하고. 당하는 테란만 좀 이름이 바뀌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윤철의 무서움은 딱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서 조금 각이 좀 잘 보인다 싶으면 또, 무리 또? 예 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자. 생기거든요. 무리를 안 해 무리를. 탱크 잡아먹어 이거. 탱크 잡아먹어. 진짜 영양가 있게만 해요. 진짜 알차게 정말. 이것도 질러 또 네. 태워서 살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 어 몸빵 하면서. 네. 이 인간은이라고 안 해. 아 진짜. 끝까지 극한으로 저 질러 또 몸빵 있으니까 또 와 씨 와 씨 얘 인정 네. 여기서 또 이것도 골략 삐끗하면 바로 그냥 죽어요 네. 간다 그리고 또 유유히 좀 이따 또 그러니까 오게. 이러면서 프로브 막 찍어놓고 이런 프로브가 막 다섯 개 열 개 놀고 있고 막 네, 이러거든요 맞아요. 막 근데 미리 나와 있잖아요 예 네. 그거보다 컨트롤해서 가져가는 게 더 많아서 네. 그걸 상쇄시켜요. 예 예전에는 진짜 프로브 쌓아놓고 그렇게 네. 요즘은 그런 장면도 잘 안 나와요. 어 그만큼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무조건 네. 깨졌나 막 이랬었잖아. 그렇죠. 자 7시 쪽 와 이거 리버로 네. 7시 쪽 지금 파일런 심시티도 안 해놨어요. 자 벌초가 귀, 안으로 귀, 들어갔는데 오프로브는 앞마당에 있어요. 살아서 귀가를 이러면서 테란? 이제 슬슬 테란이 트리플 먹고 이제 좀 살짝 진출해 볼까 네. 하면은 와서 또 투셔틀이랑 발질이랑 네. 리버랑 뭐, 예, 정면을 올 수도 있고 또 본진 난입을 할 수도 있고. 자, 어, 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그저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장윤철 다. 예?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드라군 센터에서. 자 이거 지금 투셔틀 네. 지금 세팅해 놨을 거예요. 자, 그쵸? 네. 투셔틀 리버도. 뻔한데? 이따 보여주고. 다 알고 당해. 네.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장윤철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네. 근데 못 이겨요. 모르는 자, 자, 자 근데 이거. 자. 전환기 일단 마이크로. 자 좋아요 옵저버 제거. 시야라도 잘라놔야지. 네. 태워 가셔야 됩니다. 아 저것도. 오 마이. 뭘? 아 빼먹고요. 안 밟았어. 와 진짜. 자 이러면서 트리플 지역.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든. 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기석. 네. 복잡아 계속 커트. 자 대기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의 예. 지상군과 리버. 탱크 올라왔죠. 예. 이거 스캔 한 번 더 있나요? 저거 제거해줘야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시야가 나와요. 이러고서 본진을 슥 찌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가나요? 본진 가나요? 지금 본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뭐 어디로 갈까 하고 지금 방향을 한번 지금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게이트 쭉쭉쭉. 선택권은 장윤철 선수에게 있어요. 이 선수가 또 발전된 게 들어가네요. 비었구나. 네. 아 이것도 실어나르기. 네. 실어나르기 하겠죠. 드라군 추가적으로. 와. 말컸어요 지금. 지금 임진복이 네. 당해봐서 알아. 네. 거의 환승 시스템이 태우고.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리포터 태우고 네. 어떻게 자 네. 질러스로 마이 제거하고 또 탱크 포화 쏘면은 또 이렇게 슬슬 뒤로 빠져서 그렇죠 또 리버로 네, 여기서 또 깔짝 대다가 기분 나쁘게 하죠 또 자 딱 그 깔짝이라는 표현이 되게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진짜 네. 상대 당하는 입장에서 자 오 근데 자 그래도 나이스 자 나이스 네.
아, 죄송합니다. 감정이 지금 테란에 약간 지금 과몰입이 되셨어. 테란 선수 인정. 네, 인정. 아, 중립을 좀 지키도록.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래야 재밌어.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간증이잖아. 간증 이거는. 그렇죠. 근데 임진복의 간증. 지금 조기석 첫 득점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줘도 빡세요. 지금 사넥서스를 너무 빨리 펴놔가지고 그렇지. 미네랄 펌핑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저 지금 순간 지금 임진복 해설 조기석 선수랑 같은 팀인 줄 알았어요. 네, 저 프로리그인 줄 알았어요. 동단은 뭐 사랑 해설 위원은 투수고 저도 투수고 이러니까 뭐 우리야 뭐. 근데 이 정도면은 네. 장윤철 선수의 어떤 그 악명에는 네. 잘 견뎌낸 거예요. 아 편하게. 그렇죠. 네, 되게 잘 견뎠어요. 네. 등산을 못 이겨서 네. 진짜. 자 그러면서 조기석 선수 지금 ASL 시즌 16에 지금 8강로에 지금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이러면서 한치 코미도 지었고 업그레이드 네. 착실히 돌리고 있고 벌쳐 부지런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고 8시 브레이크 걸어놨고 원래 두 번째 확장 지금 막 괴롭힘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건 투셔트를 잘 막았기 때문에 지금 한시 커맨드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고요. 그러게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후반만 가게 되면 실피드 맵 특성상 충분히 테란이 할만하거든요.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세게 부딪히러 옵니다. 자 괴롭히러 이제 옵니다. 여기를 보통 보통 어? 드라마 너무 뒤쪽에 앞쪽에서 드라마 너무 줄었다로 녹았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철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철 테플러스톰. 어 근데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좀 다가왔는데 방금 순간적으로 하이템플러 1.4 미쳤죠 방금. 짜짜짜짜. 네. 그래도 하이템플러 또 내려서 다시 도만 방 더. 잘 먹었 잘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8시는 예 마인을 다 치운 데 성공하고요. 잘 견뎌냈고 인구수 120일 때 144. 아 지금 조기석 선수가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예. 업은 느리지만 네. 유닛을 충분히 잘 예 찍어가면서 지금 팩토리가 근데 좀 부족하네요. 쿨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팩토리 자, 예. 팩토리 좀 더 추가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기석 선수는 당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비터까지 준비하네. 예. 지금 장윤철 선수도 여기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투로보틱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추가 아비터나 혹은 캐리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투로보틱스보다는 예, 아비터 스타게이트. 네 아비터를 선택하네요. 예. 자 일단 2시 확인합니다. 아 기분 나쁘죠 이거. 네, 네, 네. 본인이 주도권이 거의 100대 0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쵸. 어느샌가 4월티까지 예. 커맨드를 대놓고 졌잖아요. 네. 시간이 흘러갑니다. 약간 몰래 짓고 나중에 어부지리로 조금 약간 안정화시키는 느낌으로 지금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테란 지금 그림 그리기가 되게 수월해진 게 여기 지키고 여기 잘 돌려내고 막아내기만 하면 네. 3시로 멀티 안 치면서 3위업 찍고 그러니까. 올멀티 싸움 가면 실피도 할 만합니다. 네. 아 이거 만약에 장윤철 맞아 쉬고 뭔가 마이크에 계속 뭔가 좀 지금 위험해요.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장윤철 선수. 붙차 올라 토스 병력이 많진 않아요. 예? 자, 많진 스톰. 않은데 스톰 자 탱크 머리 위에 스톰 두 방 오 한 방 더 지금 이게 근데 비율이 드라가 많이 없어서요. 네.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예 일단 아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아 예, 근데 예, 예, 예. 소모전이 또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2롭이 지금 안 돼 있나요 테란이? 어 2롭 돼 있는데도 돼 있는데? 야, 워낙에 지금 숫자 연에서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자 그리고 2차 부대 또 몰려옵니다. 장윤철은 원래 그렇지 그건 200을 한 번에 안 써요 이 선수는. 자 인구수 98대 170이다. 조기석 선수가 지금 12시 그 센터 쪽에 있는 멀티 쪽에 있는 병력을 아예 다 네, 뺐거든요. 뺐어. 근데 이거 지금 질럿이 또 많아서 벌처가 비율이 또 적어서 아 탱크 먹히겠다. 아 진짜 테란이 좀 먹어낼 수. 아 탱크 먹혀요. 소중하게 모아놓은 탱크 나중에 참이업 병력이 될 친구들. 크게 될 친구들이 될 친구들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테란이 지금 와우. 이 게임에서 지금 실수한 부분이 있나 싶거든요 저는. 분명히 아까 임진복 해설 나이스 했거든요. 예. 아니 분명히 투리보도 잘 막은 편이에요 그 정도면. 네. 근데 뭘 실수를 했길래 게임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기울여지냐고요. 아니 지금 아비터는 끼지도 않았어요. 네. 테란의 실수는 장윤철을 만난 거예요. 아닙니다. 테란의 실수는 테란을 선택한 겁니다. 또 네. 더 근본적으로 가야 돼요. 억울하면 테란 하나가 아니라 네. 아, 지지 와. 그 장윤철한테 테란 하지 말고 적으고 4드론 때려야 돼요, 진짜로. 네. 아니, 여러분 진짜 다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근데 이게 원래 가티어 vs 가티어면 지금 네. 장윤철 선수가 표기상으로는 킹티어거든요. 네. 근데 가티어 vs 가티어 이 정도면은 밴을 안 해요, 서로. 자존심도 있고. 아, 그렇죠. 사실 갓갓끼리 하면은 네. 그냥 그날 컨디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조기 소개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잘한 부분이 부각된 것도 아니지만 못한 부분도 딱히 찝어낼 건 없거든요. 꽤나 잘 버텨준 네. 게임이라고 예. 저희가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정도면 이거 거의 밴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예. 네.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란전 승률 70% 70% 이상 이러니까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와, 아, 진짜. 기분도 네. 좋게 출발했죠. 조기 소개 선수가 등살을 다 이겨냈죠. 네. 근데 졌어. 왜? 아무 조기석 선수도 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당연철이라서 그러니까 그래 나 2시 좀 있어 2시 먹고 3시요 여섯 먹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야 아 저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찍은 것 같긴 한데 아 좀 네. 이게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닌데 나이스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스 했는데 묵무룩 어려워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는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 찾아가서 뭔가 몸을 망가뜨리는 게 예 더 빠를 것 같아요. 전원을 내리거나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팀장인 장윤철 선수가 출발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네. 팀을. 하지만 조일장 팀은 아직 조일장 선수가 나오지도 않았고 네. 여기서 카덴즈와 보에가 싸워서 보에가 스코어를 2대2를 만들어 놔야 네. 조일장 선수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서 보에 선수가 꺾이면 그래도 3대1 스코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보이 선수가 조금 어깨가 무겁네요. 사실 근데 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보면 뭐 보이 선수가 저그 상대로는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그 장현철 선수의 태난전 전적을 말씀하실 때 70% 근데 예. 그 전적은 어쨌든 상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 선수 대저그전 승률 74%입니다. 토스가 저그 상대로 진짜 악독하단 얘기예요. 이거 전성기 김태경 거의 네. 수준이죠. 근데 그나마 보에 선수가 좀 까다로워하는 저그 카덴즈. 왜냐 초반에 그러니까 약간 야, 보에 선수가 카덴즈 선수한테 어떤 이기는 게임이든 예, 지는 예. 게임이든 끝나고 나면 뭔가 저글링 마키 유즈맵을 하고 나온 듯한 그렇죠. 느낌. 예. 약간 카덴즈 예. 선수는 또 약간의 그 야바위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예. 빌드 같은 것도 조금 독특하게 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유닛을 좀 빡으로 씁니다. 네. 세게 써요 항상. 에이, 이제 안 오겠지 할 때 더 오고 그걸로 끝 보는 선수가 카덴즈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카덴즈 하면은 약간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땐 이몽규는 이렇게 크게 한다면 네. 카덴즈는 요거 갖다가 파파파파파 이런 느낌이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토스가 단단하게 잘 버텨내면 네. 카덴지 선수에게 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게 카덴지의 스킬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국산 저그가 아니라 네. 수입 저그다 보니까 좀 달라. 예, 네, 그렇죠. 외국인. 네. 외국인 저그. 스타일이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지금 약간 카덴지 선수 경기 준비가 조금 더디게 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준비됐다는 콜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네. 이용해서 예,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팬가입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흐뭇합니다. 오늘로써 8강전이 끝나게 되고요. 네.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시즌에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종체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팀 최강전 포맷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여러분의 추천수입니다. 네. 그걸 모르면은 뭐 기존보다 추천수가 많이 안 나오면 저는 이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예. 선호도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팬가입도 많이 좀 부탁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분들도 이 방식이 재밌고 계속 재밌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러니까 약간 좀 동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가서, 살짝 가서 알아. 추천 한 번씩만 또 누르고 와주세요. 뭐 네. 에드벌룸 팬가입이라도 하나씩 해주고 와주세요. 사실 이게 또 소리를 이렇게 중계 소리를 좀 줄여놓고 보시는 맞아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선수들이 또 멘트를 하면 또 와서 많이들 추천도 눌러주시고 해주시거든요. 쏘리쏘리용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방식 중에 예전 방식이 더 뭐 이렇게 돈벌이에는 좋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그 카덴지 선수 방송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조금 네트워크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이럴 때 추천 즐겨찾기. 그렇죠. 팬가입. 에드볼룸 팬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있습니다. 우르르 오셔가지고 네. 그 상황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늘 드리는 말씀 저희가 이제 쉬어갈 시간을 좀 가지기 위해서 네. 광고주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좀 성원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안내 광고 하나 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4강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4강전은 팀 도재혁 대 팀 이재호. 도재혁 최우선 박재혁 배병호 세나 목굴문 이재호 박성균 박진호 홍덕 아나 카이리. 괜찮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지나고 나면은 바로 또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두 팀 가운데 한 팀이 올라와서 네. 팀 김태경과 4강전을 또 펼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위에
조 있잖아요. 예, 예, 예. 팀 이재호 그리고 팀 어디죠? 예, 도재호. 도재호? 팀 도재호. 네. 야, 저기도 팀장 매치도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살짝 해 보고. 예. 팀 도재욱 팀이 도재욱 선수가 첫날부터 그 애결에서 김민철 잡아내는 그 명장면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팀 이재호가 저는 개인적으로 팀 이재호가 정말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호, 박성균, 박준호, 홍덕, 요라인이 너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취향이에요. 제 취향. 너무 조금 제가 봤을 때 만족스러운 라인업. 적어도 박준호 정도면 어떻게 안 꿀리고 홍덕도 막 튀어치고는 괜찮고 반찬이 이재호의 박성균 준우승자 정말 좋은 라이벌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재욱 팀이랑 했을 때 이게 진짜 엔트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서 이제 이따가 자막으로 나갈 건데 뭐 지금 준비가 덜 됐으니까 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선수들도 아마 작게나마 켜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8강에서 쓰이는 맵이 이제 싹 다시 리셋이 되고 4강에서 쓰이는 맵이 따로 또 갑니다. 네. 네, 그 혼동 없으시기 바라고. 순서와 그렇죠. 이제 여기에 변동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려 그 선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번 전반기 결승이 끝나고 나면은 뭐 또 몇 주 쉬느냐? 다음 주 바로 후반 바로 달립니다. 바로. 네. 쭉 1도 안 쉬어요. 네. 그죠? 일주일도 안 쉬고 월수 해가지고 월수 12월 6일에 아마 결승이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이 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6일 12월 6일. 네. 아 근데 결승전 과몰입할 것 같아요. 네. 결승전 지금도 과몰입인데. 그렇죠. 예 얼마나 뭐, 과몰입이 될지.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의 우승팀은 1등 팀에게 600만 원씩. 네. 상반기 1등에 600만 원, 네. 하반기 1등에 600만 원인데 그랜드 파이널은 한 팀에 900입니다. 900.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다승 왕에 뭐에 뭐에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네, 지금 덴지 방송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로그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2, 3분 정도 기다려 보고 예, 예. 이거 양 팀에 좀 양해를 구해서 경기 예, 5경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게 계속 한국 지금 아닌가? 예 시도를 계속 한국, 하고 있는데 한국이에요. 안 돼가지고 네, 한국입니다. 덴지 특화. 지금 네. 모든 BJ가 다 와서 지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는데 지금 네. 접속이 지금 좀 약간 안 되고 네. 있다는 점. 예, 예 여러분께서 양해 양해 좀 바랍니다. 예, 양해 말씀 좀.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일장 지금 저기 도재욱 팀 이재호 팀도 여성 경기 매치도 굉장히 엄대엄이에요. 그렇죠. 사실 솔직히 여성 특히나 좀 상위 디어 같은 경우는 좀 실력 편차가 뭐 진짜 서지수 보혜 막. 예. 완전 극상위 막 그 아래 좀 나뉘는 편인데 세나데 아나 뭐 꿀몬데 카이리 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매치업들이 예상이 안 되는 매치업 예 네. 네, 재밌는 밸런스가 매치업. 진짜 또 좋은 매치업들이라서 이게 사실 스타가 네. 실력 차이가 안 나야 재밌어요. 맞아요. 들라야 재밌는 네. 게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보는 사람은 똥 게임이 재밌어요. 아 그렇죠.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실력 차이 많이 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잡을 때가 좀 재밌긴 하거든요. 아 인정이죠. 네. 그것도 재밌어요. 네. 그래서 옛날 스타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이 네. 이용호 지는 게임.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네. 어떻게 지길래? 네. 궁금한데. 어떻게 졌지? 그러고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졌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용호 선수가 진 게임은 다시 보기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항상 거의 다 높아요. 네. 진 게임.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아주 극강으로 체험했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33대점. 그렇죠. 네. 그 본방은 망했었어요. 그렇죠. 3대5로 끝나버려 가지고. 근데 VOD가 와. VOD가 MBC 게임 역사상 가장 많은. 그쵸. 다음 날 재방 네. 왜요, 내가? 저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저 팀플 선수였거든요. 네, 네. 신정민이랑 같이 팀플. 네. 근데 조회수가 딴 건 다 4천 5천이야. 근데 저랑 신정민 형이랑 공군이랑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조회수가 450이었어요. 그래서 폐지됐습니다. 우프다.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준비가 덜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상황을 좀 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조일장 송병구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한 있겠어요? 10분 정도 지금 흐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뭐 인터넷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그렇죠? 일단은 6경기 마지막 경기로 빼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아 지금 덴지 선수가 네.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아. 하네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조금 기다려볼까요? 조금만 네. 더 기다려보죠. 왜냐하면 이게 이 결과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맞아요. 그렇죠. 2대2가 되느냐 3대1이 되느냐에 그치. 따라서 빌드 선택도 달라질 수 있고 뭔가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예훈 원선재 선수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스코어가 몇 대 몇으로 내가 넘겨받느냐, 네. 폭탄 돌리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따라 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순서대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진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줌도 싸고 오고. 아, 진짜 예를 들어서 카텐지 선수가 만약에 6경기로 밀었는데 4-1로 우리 팀이 이기는 상황에서 봤잖아요. 하고 싶은 그렇지. 야바위를 다 할 수 있는 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도론도 네. 그냥 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마음대로 해봐.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런 느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1-4세트에 배치를 여성 선수를 시킨 것도 좀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네. 위해서인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실히 여성 선수분들이 조금 이제 앞 경기에 배치된 이유 중 하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네. 또 그 4강 때도 결승 때도 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각 팀들이 있다면요. 여남남 여남남이요. 맵수 맵만 바뀌지. 여남남 네. 여남남인데 네. 1경기는 하위 티어 여성분들. 4경기의 여성은 상위 티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그 엔트리를 짤 때 똑같이 짜시면 됩니다. 네. 맵만 바뀐다는 거. 여남남 여남남의 맵은 8강 다르고 8강이 똑같고 4강이 똑같고 결승이 똑같습니다. 네. 결승 하나네요. 네. 네. 그래서 맵을 좀 변화를 좀 줄 예정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직도 준비는 걸렸습니다. 네, 지금 기자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카텐지 네. 선수 전에 혹시 생각나세요? 그 레종체에서 네. 그 인터넷 이슈 생겨가지고 왜 저희 마지막 경기 못하고 그 달인 선수 올킬 앞두고 집에서 하루 경기한 날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인터넷 때문에 안 되고 기다리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했다가? 그 다음날 했는데 다 드론으로 달인 선수 잡고 그냥 그렇죠. 약간 카텐지 선수 지금 인터넷 안 되면 약간 이거 뭔가 시간도 길고 게임 짧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할 네.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얘기했잖아 얘들아. 선수가 지금 안 됐다고. 네, 조금만. 진행이 느린 게 아니라 얘들아 네. 아, 다 보면 건빵이야. 네. 건빵이란 단어는 조금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흰둥이로 가시죠. 아니, 그리고 건빵은 흰둥이는 뭐야? 요즘 또 그렇게 얘기해요? 건빵 미래입니다. 네. 저분들이 아니던데? 네. 아니던데 나는 내가 지금 됐네요.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네. 어이구 다행이다. 일단은 배틀넷에 접속을 성공을 했고요. 네. 아, 네. 네. 방에만 이제 들어오면 돼요. 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경기에 들어오면은 되는 네. 거죠. PC를 바꿔 가지고 되긴 했다네요. 네. 배틀넷이 원래 아예 로그인이 안 됐었는데. 네. 네. 그래도 로그인만 됐으면. 예. 네. 한번 테스트 돌려봐야 되나? 그게 안전하긴 한데 사실은. 근데 지금 보니까 보혜 선수도 접속해 있기는 한데 핑이 좀 레드핑 네,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네, 왔다 갔다 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 카덴지 선수의 인터넷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지금 그래서 임진목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카덴지는 스타가 실행이 되고 네. 근데 아직 방해는 지금 조용히 네.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럴 때 약간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네. 예, 저희한테 좀 약간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이 누나한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 마지막 뽀뽀로 가시죠. 예, 예? 마지막 뽀뽀가 언제신지. 예, 마지막 뽀뽀가 언제신지. 마지막 뭐 할 말이 없어서요. 예. 팀 최강전에 이래서 스폰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해설위원회 마지막 뽀뽀 얘기를 왜 들어요? 아, 잠깐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잠깐만이 나오시죠? 조금 됐나요? 아, 조금 됐나요 좀? 아이구야. 예, 알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들어? 저한테도 한번 놀려주세요. 저도. 예. 아니, 아 그리고 유튜브 KCMTV 유튜브 업튜브 그리고 홍튜브. 네, 원래 안 했는데 네.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커플튜브로 네. 네. 그래서 거기도 많이 찾아가 주셔가지고 무럭무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오늘 예, 해리랑 뽀뽀하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 역시 과감해. 네. 요즘 것들은 요새 조금 이제 로맨티스트, 예, 로맨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지금 카덴지 선수 방송에 가서 보시면 아마 네. 간이 견적이 나올 거예요. 네, 배틀넷은 들어왔어요. 네. 원래 배틀넷 접속 자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네. 들어온 상황까지는 지금 파악이 됐는데 네. 여기서 방 로그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들어왔다. 이렇게 반가울 수 왔네요. 이렇게 반가울 때가. 근데 이제 문제가 또 경기를 시작했을 때. 아 없었으면 좋겠다. 아 또 보혜가 또 빨간 핑이네. 아 저거는 이제 곧 정상화 될 거예요. 만나고 나면 조금 됐습니다. 네. 아, 정상화 됩니다. 예. 자 준비됐냐는 질문에 오케이만 떨어지면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나갈 때 네. 저쪽에서 아 소리가 들렸어요. 네. 나 부조실 아. 소리가 방음이 방음 처리가 그렇게 잘 돼 있는 스튜디오에 아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네. 드디어 탄성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도 OK가 두 선수 모두 다 준비됐나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최대표 게임 연출이 두 선수 다 OK를 해야지만이 출발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고 사드론 뭐 이러면 나는 진짜 아, 예. 그게 카덴지긴 하죠. 어 그렇죠. 공격적이에요. 네. 대답이 없어. 완장하고 있네. 예. 네 준비됐다고 하네요. 예. 네. 그래도 우리 PD님이 네. 가도 된다는 콜을 주지. 아이고. 자 준비됐다는 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중요합니다. 3대 1이냐 2대 2냐 출발하죠. 자, 캐심 팀 최강전 8강 4경기에 4세트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다행히 드론은 찍었습니다. 예, 예. 네. 아, 좀 더 봐요. 취소할 수도 있어서요. 취소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한 마리 더 안 찍을 수도 아, 있어요. 어, 나왔어. 드론. 아, 찍었다. 아, 찍었어요. 네. 정석. 이게 근데 모르는 게 4대 6이에요. 막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전체 전적도 31대 44. 그러니까 진짜 그 카덴지 선수, 그러니까 보에 선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저그전이 449승 163패예요. 73.4%. 네. 근데 유독 이제 사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좀 보이 선수가 약간 경기를 초반부터 자신의 페이스로 해서 중반 후반까지 끌고 가는 경기의 승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카덴지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뭔가 그 초반에 그 보이 선수가 원하는 사이즈의 경기가 안 나오면서 게임이 쉽게 좀 무너지는. 그렇죠. 그런 경기들이 나왔을 때 좀 이런 결과가 아, 나오거든요. 시작됐죠. 오버 안 찍죠. 어? 어? 오이? 어? 12? 설마? 네. 12. 자, 이 빌드는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12. 예. 자, 오버를 안 찍고 네. 이제 드론 저 나가서 앞마당 네. 찍는 거예요. 10의 앞마당. 노 오버 12? 그죠? 드론 야, 나가네요. 아마 여기서 덴지라면 이거 근데 네. 선게이트 상대로 이 빌드가 어어 제발 그러지 마. 아, 살려주세요. 해처리.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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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덴지라면 원래대로면 사실 가스 한 번 더 꿀떡 하고 아. 드론 한 마리 더 찍고 스폰이. 그러니까 이게 카덴지 진짜 항상 이렇게 토스 전이든 테란 전이든 이건 진짜 그냥 카덴지에겐 이게 정석입니다. 예. 예. 자 프로브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서 뒤로 예 캐논러쉬 하는 척 드론 나와라 네. 시위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드론 한 마리만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카덴지 선수가 선게이트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18 인구수까지 풀로 저글링을 찍어서 압박을 하게 됐을 때 네. 보이 선수가 포지나 포토캐논이나 배터리를 안 찍게 됐을 경우 막아내는 게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라바가 네. 너무 많아요 이 빌드가. 네. 자 계속 계속 가스도 가스틱. 네. 저거를 저렇게 하네요. 되게 특이해요 지금. 네. 이게 수입자 그러니까요. 네, 카덴지는 진짜 저 가스 트릭 저 진짜 많이 해요. 덴지가 덴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특이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질럿. 아. 근데 이게 그 10토라는 빌드 자체가 스포닝 풀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네. 질럿이 도착했을 때 링이 떠 있어요. 웬만하면. 아, 그러니까 보이 선수가 좀 특이한 거에 좀 당하긴 해요. 네. 그렇죠? 자 저거는 찍었고요. 링 찍혔고. 자, 저 드론은 왜 나가는 거죠 저건? 저 위에 저거 이거 종 잡을 수가 없는 카덴지. 아니 돈이 없는데 당연히 돈이 없는데. 네. 일단 갖다 놨어요. 근데 또 만나요? 와 질럿이 왔어요 여기로. 네? 자 이거 어? 연기하는 건가요 설마? 설마? 잠깐만 이걸 일부러 잠깐만 일부러 죽었을 수도 있어요. 멀티하는 것처럼. 일부러 죽고 인구수 1 빈 만큼 저글링 하나 더. 어? 와, 거기까지? 진짜로? 진짜? 네, 네 진짜로. 자 저글링 일단 여섯 마리. 자 이러면 일단은 저글링 다 달려야 돼요. 그렇죠. 다 달려야 되고. 어? 저글링 이거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SZ예요. 여덟 마리. 그래서 네. 보혜 선수는 9시에 있는 질럿을 멀티태스킹을 빠르게 좀 걸어줘야 되고. 앞마당 쪽에서 본진 쪽까지. 예, 이거는 배터리를 좀 지어주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네. 아 동네문자 달봉님 100개 네. 감사드립니다. 아, 자 네. 특이하게 갑니다 저글링. 진짜 자, 특이하게. 자 그리고 저 나오는 9시에 있는 질럿은 4링 붙여서 막아내고. 네. 이 지금 요 지금 컨트롤에 집중해야 돼요 카덴지는. 자 근데 다시 돌아와? 엥? 엥?
정면. 예? 자. 투석을 죽었어요. 일단은 정 잡을 수가 없다. 자, 16호보를 찍었으면은 어후보 나왔어요. 이러면 캐논 박히기 전까지가 유통 기한입니다. 그렇죠. 자, 뒤를 일단 물러서면서 컨트롤 해 주기 시작하고 있는 보혜 선수의 질랑. 아, 근데 이게 사실 예, 포스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도 질랑 때문에 지금 약간 또 시간이 끌린 걸렸네. 것도 있고. 네. 아니, 이거 지금 그냥 약간 막기 수월한 그림이죠?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린 네. 상황입니다. 네. 아, 이러면 저거가 조금 많이 망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색깔이 사라졌어요. 3회 처리도 아니고 드론도 예. 아니고 아우, 프로 빼주는 거 이후에 넥스트가 지금 없는 없죠. 게 뒤가 없어요. 예, 레어를 가고 예.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 채취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예. 할 게 해처리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4질럿이 살아있고 캐논도 있고 못 예. 들어가. 이거 못 들어가. 이거는 카덴지 선수가 좀 많이 불리해진 상태고요. 네. 이거를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라도 이 경기를 이기려면은 이길 상황이 조금 이제 연출이 되려면 뭐냐면 보혜 선수가 질럿이 그냥 나와줘야 돼요. 네. 나와주고 그 나와주고 네, 나와주고 빈집을 가면서 네. 추가적 아 오, 이건 안 돼. 아, 근데 좀 급했어요 예. 이거는. 아 이렇게 들어가면 카덴지 보혜 선수가 너무 안정감이 좋아요 지금. 네. 예. 꾸준하게 저글링이 뛰어오고 있긴 한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카덴지 선수의 저글링이 사실 진짜 극단적이거든요. 예, 이 정도면 그만 찍겠지. 안, 더 이상 안 오겠지. 근데 보혜 선수도 카덴지 선수를 너무 좀 상대해봤잖아요. 예, 투캐도 봤잖아요. 아까 사질러 빼꼼 해봤는데 아, 이 형이 좀 수상한데? 예. 안 갑니다. 자, 보험 네. 들기 시작합니다. 보혜 선수는 보험을 듭니다. 캐논 하나 더. 예,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렇죠. 카덴지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투포토를 딱 박아낸 순간 지금부터는 변수가 사실 없다고 네. 봐도 예, 무방한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더 저글링을 찍어서 아예 그냥 아예 게이트를 깨고 난입해서 죽이는 사이즈를 그려봐야 될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 커세어가 뜨는 타이밍. 투 캐논이 있던 말던 아, 그냥 우격 다짐으로 와, 아니 히드라덴? 히드라 리스크덴 아니 안마다 제 드론이 몇 마리죠 지금? 드론 10마리는 아니, 되나요? 10마리? 10마리 안 자, 안 7, 8 8마리 8 드론? 아 물론 가난을 즐기는 선수인 건 알아요. 아 3캐논 박아요. 4캐논까지? 야 이거 근데 예. 말했잖아 너무 당해봐가지고 이 언니는 하는 게 극단적인 투 캐논 게이트 깨면서 해보는데 저글링이 자. 여기서 두 부대는 더 있어야 돼요. 그쵸. 두 부대가 뭐야? 게이트는 깨는데 와 바로 포지. 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 잘 막네요 진짜. 4캐논 완성돼. 왜냐? 너무 많이 당해봤어. 진짜. 이럴 거라는 거 아시지? 네. 6분 33초. 으흠. 2대2. 보혜 선수가 균형을 또 맞춰내네요. 네. 오. 자, 이렇게 되면 2대2에서 네. 이번에는 팀 조일장에서 팀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룰렛 확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팀장들이 성과가 좋았었죠. 대부분 팀장이 다.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팀장 대 팀장 빼고는. 팀장 빼고는. 예. 네. 맞아. 팀장이 그냥 예, 팀원들이랑 했을 때는 전승. 네. 그렇다면은 인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티어 상으로도 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조일장 대 송병구 선수가 티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1티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게이머 사이에서 사실 티어 차이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근데 상대 전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더군다나 송병구 선수 하면은 제가 이제 뇌리에 자꾸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클래스라는 게 종체에서도 원이 송병구가 그렇죠. 가끔 사고를 쳐주고 정말 네. 드라마틱한 네.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요. 희한하게. 그렇죠. 예, 클래스 무시 절대 못해요. 네. 예, 카이저님 감사합니다. 33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데이터상으로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은 조일장 선수에게 웃어주는 게 팩트입니다만 몰라요. 네. 모릅니다. 네. 이거 송병구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게임은 까봐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자막이 나올 건데 네. 이걸 보시면 저렇게 말할 만도 하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조일장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경기 인베이더입니다. 자, KCM 팀 최강전 8강 네 번째 경기에 벌써 이제 약 절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8강 마지막입니다. 자, 인베이더란 맵이 KCM 종족 최강전 그리고 KCM 종족 팀 최강전
타임. 네. 전적. 전적. 그렇죠. 지금 최근 10경기예요. 10경기인데 옛날 것도 아니고. 네. 송병구 선수가 예. 앞서요. 충분히 예, 충분히 할 만하다는 네. 거고요. 그렇죠. 예. 요 맵이 참 특이한 게 KCM 시리즈 안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다 잡아냈어요. 아, 그랬나? 배병우가 정형재 잡았고요. 김경모가 유영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러니까 배병우, 김경모가 우승자 두 명을 우승자 준우승자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야, 그만큼 네, 그만큼 맵이 조금 재밌다. 그리고 참 변수가 많은 맵이다. 라는 거고요. 네. 애초에 맵 자체가 저그가 좀 괜찮게 설계가 좀 돼 있어서 저그 입장에서 좀 할 게 많고 조금 보는 맛이 좀 있는 그런 맵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마침 송병구 선수가 지금 조율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2인용 맵은 그냥 자연적으로 토스가 할 만합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근데 성게이트? 자, 성게이트인가요? 이거 지금 10포즈인가요? 성게이트인가요? 잠깐만 이거 좀 더 볼게요. 자. 인용이기 때문에 아 이거 포지 같은데요? 포지 서치? 야 예. 이거는 상대가 12압을 했을 경우에 한번 노려보겠답니다. 네. 이거 좋아요. 자 그리고 뭐 경기 외적인 건데요. 아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룰렛 갑니다. 네. 요새 룰렛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쪽 팀장님들 생각해 놓으셔야 그쵸? 돼요. 누구를 벤할지 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야, 근데 벌써 이 4경기까지 왔을 때 과정을 보면 네. 고민이 되겠는데. 고민 되죠. 그렇죠. 네. 저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5경기, 6경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봤죠. 이러면 옆구리에 11엽이라는 걸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캐논로시 타이밍은 놓쳤어요. 네, 옆구리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넥서스를 따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예. 시작은 예, 시장은 졸장 선수가 굉장히 좋네요. 자, 캐논 없이. 넥서스 400원 넘었고요.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12업은 이제 캐논 러시 타이밍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바로 가서 짓는 거 아닌 이상은 예. 애매하고 애초에 여기는 조금 캐논 러시 각이 잘 안 나와요. 일단 프로브로 옆쪽 괴처리까지. 졸장 이거 드론 빨리 빼가지고 지금 3회 처리 지워주면 되게 기분 좋게 3회시에 네. 지워지는 구도거든요. 근데 다시 뒤로. 이건 지웠죠 지금. 지울 수 있을 지워요. 것 같은데요. 이건 지웠어요. 돈. 예. 그렇죠. 그리고 아유, 방해 못했어요. 간격으로 볼 때 바로 네. 지금 13가스 바로 딱 지워주면은 네. 이게 지금 레어를 가도 괜찮고 지금 상대가 선포지이기 때문에 히드라를 가도 괜찮아요. 지금 사이즈가 뭘 해도 지금 저가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예. 자 가스 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아 여기 생각해 보니까 김윤환 선수가. 장윤철 선수 잡지 않았나요 이 맵에서? ASL에서? 이 맵이었나? 기억이 안 나. 약간 이 맵은 확실해. 근데 토스가 기억이 안 나네. 무튼간에 또 약자가 강자를 잡아낸 또 경우가 또 있네요. 여러분께 그냥 알려주시고요. 네. 아 정윤종인가요? 정윤종. 아 정윤종 네. 알겠습니다. 예, 보고 계신 장윤철 선수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약자가 약자라 해서 또 죄송합니다. 네. 반란이 좀 일어나. 김윤환 미안하다. 예. 자 어쨌건 간에 그런 이슈가 많은 맵 네. 재밌는 맵이다 라는 네. 거 맵 이름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간 인베이더 예 자 계속 프로브 살려주고 있는 송병구 자 일단 프로브 한 바퀴 쭉 돌리면서 레어까지는 뭐 무난하게 일단 뭐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진짜 일단은 좀 무난하게 갑니다. 뭔가 히드라로 초반 압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도 지금은 전혀 없고 송병 네. 선수도 이제 뭐 심리전 걸릴 거 없이 일단 눈으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평범하게 네 그렇게 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일단 코어는 완성. 앞마다 가스까지 무난하게 서로가 출발을 그러게요. 예, 하네요. 현재 스코어는 2대2이기 때문에 네. 평범하게 뭐 순서대로 갑니다. 딱 네. 스타게 돌아갑니다. 또 레어를 봤기 때문에 레어를 예, 찍은 걸 본 프로토스는 거의 대부분이 네. 컷에 공을 돌려주죠. 네. 많이 봤던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직 포지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 코어가 돌아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그리고 프로브를 여전히 살려놓고 있는 송병구. 오늘 송순신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 만약에 송승신이 된다면 최초로 네. 지는 팀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조일장의 토스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히덴? 히드라레스크 댄을 올려주고 있는. 자, 사이댄이죠? 그렇죠. 조일장 선수입니다. 레어 사이댄. 네. 조일장 선수 좀
히드라를 반박자 빠르게 압박을 가겠다. 어쨌든 지금 레어를 찍은 걸 보고 나서 이제 코어에서 공업을 돌려주면서 네. 컷헤어를 눌러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인데 한 번 좀 더 히드라리스크를 생산을 하면서 한 번 더 꼬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해체를 하나 더 가져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5회 처리까지. 네. 예. 자, 앞마당에 챔버 지어주겠죠. 10시티 들어가고. 자, 그럼 컷헤어 뛰고 있습니다. 자, 오버로드 네. 한 기 정도는 조금 잡아줘야 그래도 기분이 덜 그렇죠? 상하거든요. 자, 중간에 맞추셨고 요거 한 얘는 잡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버로드 하나를 공격해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컷헤어. 하나는 잡겠네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레어에서 스파이어인지 히드라인지 몰라요. 몰라요. 자, 이거 잡고 가겠죠. 가서 보겠죠. 확인해 보겠죠.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이제 알아요. 자, 히드라 봤죠. 네. 자, 이러면은 지금 정면에 투캐논까지는 일단은 지어줘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네, 히드라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 스쿼지나 이런 게 아니고. 자, 세게 찌릅니다. 네. 커스가 더 나왔습니다. 더 나옵니다. 계속해서 찍힙니다. 거자 템플러 가입까지. 예, 최소는 일단은 게이트를 먼저 늘리고 나서 캐논을 짓는 건데 네. 조금 안전하게 좀 하려고 지금 투캐논까지 일단 지었고 게이트 두 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네. 이 맵은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어쨌건 앞마당 기준으로 길이 두 갈래예요. 네. 그래서 히드라 리스크가 이쪽 지금 질럿이 서 있는 이쪽으로 푸시를 오게 되면 질럿을 아래쪽으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그가 또 조금 어지러운 상황도 또 발생하거든요. 자, 커세요 모으고 있습니다. 3커세요. 아까 코어는 돌아가고 있었고. 그렇죠. 일단은 길이 두 갈래라는 점 그걸 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네. 예,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병구 선수 질러 슬그머니 한번 지금 나와서. 그렇죠. 저거 지금 센터 쪽 지금 커세요인가요? 네. 센터 커세요 4커세요인가요? 4커세요. 예. 그리고 이제 공업 될 거고. 5커까지. 됐네요. 자, 커발질. 네. 커공발 한번 압박하려는 모습이죠. 예. 근데 이거 잘못 박으면은 그렇죠. 이거 영러시에 예. 그냥 막고 나서 영러시에 죽을 네. 수 있어요. 예. 자, 커세어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아직까지 하이템플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줄 거면 확실하게 주던가 네. 아니면은 빼야 되거든요. 그냥 살땐 히드라가 생각보다 진짜 뛰죠. 히드라가 그냥 뛰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히드라 그쵸. 숫자가 나오고 그냥 뛰죠. 예. 그냥 뛰죠. 그냥 뛰죠. 자자자자 아직까지 캐논 둘. 자.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체크했습니다. 이거 못 막을 확률이 커요, 지금. 체크했어요. 뛰어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조일장 날카로워요. 사운만 돼 있으면 이거 못 막습니다. 멀티 하나 내주더라도 예. 그냥 끝 보고 내가 앞마당 쪽 잠깐만. 한번 살짝. 자, 지금 아코 남지 않았나 보니까 스톰업은 눌렀어요. 70. 잠깐 막았다. 막았어. 스톰 떨어질 것 같아. 스톰 떨어질 것 같은데요. 프로브 다 나와 있어야죠. 자, 그리고 커세어가 살아서 오버로 찢어줄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한번 딱 달려들 때 스톰 떨어지거든요. 이제 스톰 장전됐어요. 79 개발만 했으면 막았어요 이거. 자, 그런 사이에 오버로드를 잡아주거든요 송병구 선수. 여기 또 들어도 이거 45-63. 45-63 스톰 지금 일부러 참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약간 질럿이랑 프로브가 약간 저렇게 나가면 히드라가 따라와서 얼씨구 오버 오버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공업 커세어라서 잘 죽입니다. 예. 이거 완전 망했는데 가장 못했고요. 조일정 선수가 멍을 때리고 있다고요. 이거 망했는데요 진짜. 이곳을 막혔습니다. 야, 송병구 선수 과감하게 캐논 네. 오캐논 쫙 지어주면서 상대의 어떤 반박자 빠른 러시 타이밍 예상을 해가지고 네. 역카운터를 좀 쳐준 게 지금 공격이 좀 주요한 느낌이고요. 오버를 또 막혔어요. 자, 장윤철 팀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잡아주면 약간 어느 정도 역배가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럼요. 사실 아까 뭐 최근 10경기는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아니 근데 최근에 근데, 기세를 보면 근데 이래서 최근 10경기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가? 지금 내실이 네. 탄탄해요 지금 조일장 선수가 캐논 꽃밭 생각보다 오버로드도 많이 찍혔고요. 네. 예, 드론이 피해가 좀 심했어요. 지금 그렇죠. 트리플 적 보시면 트리플 쪽에 드론 3마리? 2마리? 드론이 없어요. 3마리예요. 이거 지금 이제 찍어서 붙는다고 해도 네.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고 조스파이어의 뭐 이제 테크 추가 예. 올려주고 있는데 조스파이어는 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네. 예, 공업 커세어가 공커세어가 네 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하이템플러 두 마리 아칸으로 있는 네. 마리 또 합체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송병호 네. 선수는 본인이 유리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치를 다 하죠. 그러게 알고 있거든요. 봤어요 다. 네. 야, 이거 지금 어떡하죠? 여기 그 뭐 애그 예. 애그 깨는 애그 공이력 끝났고요. 네.
아악한 공이로 끝났습니다. 자, 컨셉만 잘 아껴주면은 이거 지금 템플러 한 4개 정도 세팅해놓고 드라 사업 찍어주면서 로봇 돌리고 드라템에 뽕 뽑아서 나왔을 때 네. 뭘로 막 지금 포즈가 지금 유지가 돼 있나요? 정면에? 아, 포즈는 깼네요. 다행히 있겠어요. 예, 로보틱스 드라 사업 돌아가죠. 네. 자, 자 코어를 어, 돌려주고 있고 다시 한번 컨셉을 저기면. 자, 지금 포즈를 안 지었죠. 지금 한번 봐볼까요? 포즈 포즈 없죠. 없죠. 없어요. 이거는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한 방. 내가 예, 어느 정도 유리함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를 네. 인정을 하고 여기서 세게 내가 주먹질을 하겠다. 그렇죠. 인구수 또 막혔어요. 지금 네. 조일장 선수. 계속 지금 인구수 트러블은 생기고 어쨌든 저 드론을 어쨌든 채우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생겨버린 병력의 병력이 공백 맞아요. 뭐 회출 못 늘어 이런 상황을. 그렇죠. 오 지금 오. 이거 커세어도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질럿. 지금 압박이에요 이거는 지금 네. 예, 템플러 네 마리 딱 세팅이 됐죠. 그렇죠. 드라마 지금 같이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네. 포지랑 추가 업그레이드 안 짓는 지금 효과가 포지 150원에다가 공업 네. 공업 방업 찍을 돈까지 싹 다 유닛에 몰빵하겠다. 가스 그죠. 자 그러면 아.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것도 지금 판단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포지 늦은 포지 투포지 네. 예예. 자 여기서 대응을 하기에는 조일장 선수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조일장 선수. 아 근데 얘 포즈를 또 늦지막히 또 지킨 하네요 또 송병훈 선수의 일단 판단은 조금 그래도 안정성을 조금 예, 올리고 싶다는 거 같고 이미 유리하니까 네. 안전하게 하겠다. 자 뮤탈리스크 네, 나왔어요. 그쵸 이 뮤탈리스크가 저 하이 템플러 어 그래도 히드라로 코세오를 자 코세오가 죽게 되면 변수가 생기죠. 그렇죠 저 뮤탈이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네. 거거든요. 자, 템... 이 예, 하이 템플러 어머를 그 템플러 만화업까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 얼마나 템플러가 아 템플러 자기 머리 위에 뒤로 예측 스톱이었는데 빗나갔고요. 커세어들이 어쨌든 숫자도 많이 줄었고 어? 체력도 빠져있어서 자 조일장 오, 잠시만요 다시 퇴각 자 그러면서 산맥 선수 취소시킬 수 있죠. 네 다시 퇴각 어허 커세어 다시 찍어주는 송병구 선수고요. 인구수 104대 107 지금 커세어가 다 잡혀버리니까 뮤탈리스크 때문에 결국 휘둘려서 병력들이 본진 그죠. 수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커세어가 좀 죽었던 게 이렇게 좀 스노볼이 좀 되고 있어요. 예. 자 스톱 계속 빼먹고 있고 진짜 잘 피합니다. 이게 커세어가 4대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저렇게까지 안 당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공인업 커세어니까 그렇죠 예. 노원 뮤탈에 네. 그 사이에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조일장 선수가 또 기회가 또 나름 또 생겼죠.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도 저그가 한 단계 앞서가는 상황. 네. 공이요. 토스가 포지를 늦게 올려준 추가 포지를 늦게 올려준 덕분에 또 토스는 업그레이드가 상대적으로 좀 늦고요. 예. 송병구 선수가 갈 거면 확 가던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바로 따라갈 건지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거를 조금 애매하게 한 점은 있는데. 네. 아 템플러. 와. 와. 하나도 와. 자 노 템플러 하나입니다. 템플러 하나 이러면 히드라가 조금 아프죠. 와, 아 이스톰 이거 빵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왜냐면 게다가 공 이어 히드라의 노 방업이 안 돼 있는 프로토 그렇죠. 와 조일장 저기 템플러가 조일장은 뭐가 좀 다른가요? 야 뭐가 다른지 좀 분석을 해줘. 야 이거가 이 게임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또 그렇죠. 왜냐면 송병구 선수가 지금 조일장 선수의 저 트리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질럿으로 진짜 초토화시키다시피 했던 그렇죠 경기였는데 드론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네. 뮤탈 히드라만으로도 게임을 토스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와 이제 뭐 조일장은 히드라 아니에요 또 여기 지금 이 질럿들 해처리 깨러 오면 다 먹었죠. 그렇죠. 못 살아가는 아니 해처리 하나 그냥 300원 내주고 네. 몇백 원을 먹는 겁니까 그쵸. 이거. 중간에 검문소 세우고 있는 히드라. 와 이거 왜 히드라가 참 조일장 선수 히드라는 이거 좀 지금 템이 좀 늦어서 또 예, 템 또 갈가먹혔고요. 인구수 역전됐어요. 열두 쪽에 지금 멀티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저기도 지금 라인 좀 밀리면 예. 그리고 사실 히드라 리스크의 딜을 받아내는 거는 요새 조금 트렌드가 토스가 좀 괜찮아진 게 하이템플러의 만화업 그리고 네. 방업 그레이드입니다. 근데 지금 방업이 그만큼 이제 됐거든요. 예. 그만큼 늦은 토스가 공 이어 피드라를 딜적으로 그냥 순간 몸으로 순수 몸으로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너무 따가워요. 토스 입장에서는. 예. 자 러커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12시 넥서스 펴기 시작하고 있는 송병구. 러커와 피드라 갈무리 지금 한번 해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 와 인구수 차는 속도도 아니 근데 미니맵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히드라 럴커 지금 네. 빨간 점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아까 그 드론이 다 털렸던 상황 그렇죠. 이어지는 네. 맞나요? 라고 할 정도. 아까 인구수가 분명히 30 넘게 차이가 났었고 네. 오버도 계속 빨간불 들어오고 분명히 투수가 좋았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예. 아 이거 하이템플러 있긴 있는데 와 이렇게 지금 정면 내려온 사이에 소수병력 돌려서 12시 멀티 이거 깨주면은 본진 미네랄이 토스가 또 말라가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네. 스타크래프트 조금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16분에 프로토스의 본진이 마릅니다. 네. 그리고 저그 본진은 22분경에 말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거든요. 지금 이제 15분 30초잖아요. 네. 본진 찍어보시면 아. 미네랄 거의 말랐을 거예요. 16분. 와, 저 일장 진짜 토스전에 이름으로써 8강에 있었던 8명의 팀장은 다 네. 승리 전승 이름값을 해냈네요. 자리값을 했습니다. 그렇죠. 완장 채워줬던 네. 네. 송병호 선수가 분명히 또 좋은 리드를 좀 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있었지만 조일상 네. 선수가 네. 컷세어를 좀 잘 끊어냈던 게 네. 예, 마침표 예, 오커세어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은 근데 애초에 또 오커세를 유지했으면 졸장 선수가 이렇게 뮤타를 찍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예. 네. 그리고 송병호 선수도 뭔가 좀 타이밍 한번 잡을 생각이 아니었다면 포지 깨지고 나서 좀 빠르게 포지를 복구해주면서 네. 업그레이드를 그쵸. 좀 꾸준히 눌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스탠스가 조금 네. 애매했어요. 네. 멀티를 바로 피고 뭐 약간 지키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유닛을 짜는 것도 아니고 포지가 조금 늦은 감이 또 있었던 네. 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네. 네. 결과론적으로는 좀 패배가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다시 팀 조일장이 3-2로 앞서가기 시작하고 이 바통은 이해훈 선수와 원선재 선수가 넘겨받고 만약에 이해훈 선수가 원선재 선수를 잡으면 매치 포인트로 팀 장윤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훈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예. 예 네. 아유, 준비 끝났다는 콜이 빨리도 들어오네. 빨라요. 저는 빨리빨리 갑니다. 자, 과연 스코어가 동점이 되면서 8세트 룰렛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해훈 대 원선재 레트로로 가보시죠. 아, 잠시만요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원선재가 지금 잠깐만이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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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벤을 양쪽 팀에서 장윤철 조기석 벤 조일정 송병구 벤 혹시 잠시만요면 저도 잠시만 빠르게 화장실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조금만 여러분 저희 예. 도와주세요. 예, 네. 예, 잠깐 게임 들어. 아, 잠깐만 기다려달래. 아, 예. 우리 여러분 아, 인 게임에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마음대로 가기 위해서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네, 뭐 광고 나오고 예, 형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 있어가지고 계속. 예. 자 준비됐습니다. 임진목이 화장실 갈 시간을 주겠습니다. 6세트 출발합니다. 기다려 가. 자, 8강의 마지막 경기라고 말씀드렸던 8강 네. 4경기의 6세트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이해훈 대 원선재 사실 전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데이터론 지금 조일장 팀에 굉장히 웃어줍니다. 와, 8-2. 예. 이해훈 선수, 원선재 선수 최근 10경기가 8-2, 총전적도 19-5입니다. 근데 그 지금 예, 예. 팀 조일장이 3-2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그런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4-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우, 원선재 선수는 심장이 또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다, 7세트가 더 그러겠다, 만약에. 그렇죠. 약간 룰렛 돌리기. 폭탄 돌리기가 되기 때문에. 아, 네. 참. 오늘은 몇 세트까지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경기 시간도 짧지도 않고 제일 짧은 게 카덴지 대 보에. 네. 그리고 오늘 아까 그 김경모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경기가 8강 경기 중에 거의 탑급으로 좀 긴 경기. 28분 네. 50초. 네, 좀 꽤 긴 경기가 나왔죠. 네. 일단은 손재 선수 프로브 좀 기분 좋게 이훈 선수의 본진 쪽으로 정찰을 갑니다. 그보다 더 긴 경기가 있었네요. 아, 네. 봤어요. 저도 찾아서 봤습니다. 누구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지금 이 윤찬희 대 김경모의 경기보다 더 긴 경기를 펼친 선수는 누굴까요? 아니 근데 세 경기나 있어요. 아, 세 경기나 있어요? 네. 아. 네. 둘째 날 좀 긴 경기가 많았어가지고. 아, 맞아.
일단 앞마당 쪽에서 원선재 선수의 프로브가 일단 앞마당 지으러 내려오는 드론 기다리고 있죠. 먼저 와서 예. 대기를 합니다. 자, 앞마당 견제 하고 있는데 드론도 굉장히 사나워요. 일단 좀 달라붙어서 뱉는데? 침을 너무 잘 뱉는데요. 예. 이거 괜히 기다렸다가 지금 약간 횡사할 뻔했어요. 에이? 네. 그러면서 다시 빠졌다가 위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앞마당 준비하고 있는 네. 원선재 선수 선포지 그리고 이어서 네. 넥서스 바로 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요란하게 들어와도 돼. 네. 아니 문 안 잠겼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저글링은 투저글링. 예.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오, 뭐 이슈 없네요. 별거 네, 없네. 없습니다. 네. 포즈 더블 VS 예, 오버풀 같은데요. 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 일단 원선재 선수가 이혼 선수 때 포즈 더블 그리고 이혼 선수 12시까지 네. 해철이 뭐 방해 안 받고 기분 좋게 예, 무난하게 펴줬고요. 투저글링 살짝 한 봅니다.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뭐 아직 초반이니까 여러분께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공지 같은 거 올려도 이제 선수들이나 팀장들이 잘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어? KCM이 4강부터 맵 바뀐다던데? 뭐 이런 걸 좀 전해 주십시오. 그죠? 그렇죠. 또 그, 그런 게 되려 그렇지. 우리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 도지혁 4강 네. 다음 주 월요일이라던데? 뭐 이런 거. 난 프로브 초글링으로 발톱을 커트 할 것 같습니다. 자, 던져. 예. 이거는 오. 잡았죠, 웬만하면. 예. 근데 진짜 프로브가 어떻게든 그 살겠다는 움직임이. 몸부림, 발버둥. 나 살 거야, 약간 이런 움직임. 이것도 발버둥. 게이머들이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저 우클릭 네. 광클. 그쵸, 예. 광클 하는 거예요, 지금 살려고. 하지만 죽었다고 네. 한다. 코어. 코어. 자 레어를 선택한 이혜훈 선수거든요. 네. 이혜훈 선수가 조금 한간에는 좀 그런 약간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저그가 희한하게 토스전을 테란전을 원래 테란전이 어려워야 되는데 네. 이혜훈은 테란전이 더 강하다. 테란전을 잘한다. 어? 잠깐 3회 빌드라 돼. 3회 레어 된 이거는 레어 조금 빌드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쵸? 야바위를 여기서 이거를 투이 아 이걸 이혜훈 네. 히덴 내가 보여주고 네. 스타게이트 돌려주기 시작하고 있는 원선제인데요. 와 근데 이거 바로 만약에 바로블 링을 찍어놨으면은 저 네. 압박 오는 질럿을 깔끔하게 막아내기만 하면 네. 이거는 원캐돈에서 진짜 많이 늘려야 투캐돈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는 제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어 이거 되게 좋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스코어가 받쳐주니까 프로브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프로브 중요해졌습니다. 가서 눈치를 채느냐. 자 프로브 올라갑니다. 일단 11시 찍었거든요. 예. 박스는 자 그리고 네. 9시를 경유해서 네. 야 이거 좀 원선재 선수가 이거 알라면은 컷세어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데 그렇죠. 자 저글링 지금 4마리 근데 바로비 안 돼 있으면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요. 아 바로 돼 있어요. 이러면은 눈치채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바로비 돼 있잖아. 그러면 그리고 당한단 얘기죠. 네 오버로드도 보시면은 빼놨어요 밖으로. 오버로드도 예 안 보이는 위치로 좀 빼놔서 네. 그냥 2캐논까지는 예의상 봤거든요. 그렇죠 원래 기본 그냥. 근데 3캐논부터 네. 안 늘리는 게 여기서 네. 3캐논은 진짜 상대가 소문지훈 아닌 이상은 아, 인정. 왜냐면 또 레어를 봤잖아요. 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을 좀 약간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내가 그동안 예. 본 게 있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컷세어로 보고 여기서부터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자 이거 히드라 속업 안 된 거 보니까 선사업 같거든요. 자 봅니다. 네 이거 속업 아 이거 선사업이에요. 선사업 그죠? 속업 안 돼 있죠? 선사업이죠? 급하게 지금 캐논 늘어납니다. 원선재 선수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질럿 한 3마리 이거 선사업의 발링 같거든요. 선사업 네. 발링 4마리 게이트 깨고 들어갈지 아니면 바로 들어갈지 자 저글링과 함께 히드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뒤에 캐논은 불 선사업 때리고 있고 근데 캐논 질럿이 캐논이 피가 남았어요. 두 방에서 질럿이 자 추가 캐논이 워프를 막았죠. 막았죠. 지금 캐논을 추가적으로 어쨌든 워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난발이죠. 3미드라 이게 방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포지 오른쪽으로 투질럿이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히드라한테 프리드를 잘 넣어놔서 네. 야 캐논 점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난리 났죠. 저거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망한 왜냐면 수준이죠. 왜냐면 테크도 없고
지금 한번 진짜 짜내기로 네. 와서 우리는 한 건데. 어 저것도 이것도 이것도 히드라피 어. 없는 거. 아 원선제 좋은데요. 게이트웨이도 못 깼어. 네, 포워치도 못 깼어. 네. 결과적으로 깰 순 있어도 아 일단은 예 히드라 어? 어? 와 다크템플러까지 스피드업이 안 되는 오버로드 위트로 진짜 까다로운 판단만 원선지가 골라서 쏙쏙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원소 선수 지금 3포에서 지금 포 안 늘리잖아요. 다 드론이 나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자원 싹 다 게이트로 환전해 주면서 너무 옆으로 타이밍을 예. 잡을 수 있죠. 기분 와. 좋은 사이즈죠. 네. 자, 뭐 지금 임진목 해설 말에 입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이야기는 재밌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크템플러가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로드 배치나 해야지. 병력을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된다는 네. 강제성이 생겼습니다. 자, 파일런 깨지긴 합니다만 그 뒤에 파일런 네. 완성되고요. 그러니까 티어 자체는 원선제 어? 선수가 공이로 막 취소 그냥. 네, 원선제 선수가 티어는 낮아요. 네, 예, 잭 티어로. 이혜훈 선수는 킹 티어로 표기가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약간 게이머들끼리에서는 티어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그럼요. 그렇죠.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드네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은 통하지 않은 네. 이혜훈. 그러면서 투포지 박아주는 판단도 좋고요. 저 아래쪽 로보틱스인가요? 네. 어 이러면은 드랍도 예, 조금 시도를 해볼 예. 수가 있는 거죠. 투포지 펑펑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싹쓸이. 어 이현 선수는 빠르게 유쾌 처리 빨리 늘려주고 네. 어쨌건간에 중후반에 힘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네. 뭐 공격적으로 유닛 찍는다고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최대한 째야죠. 병력 그럼요. 적은 상태에서. 해처리 드론. 스파이어. 인구수는 55-62. 유쾌 처리 지어주고 있고요. 예. 뭐 이제 다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일단 뽑아놓은 것만 확인시켜줬고요. 네. 근데 게임 되게 재밌어지네요. 네. 이혼 선수가 살짝 불리한 느낌인데 사실 저거가 좀 불리해야 게임이 재밌게 나와요. 아까 조일창전 네. 역사, 상승전은 그쵸. 여기서 저거가 조금 약간 유닛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걸로 역전을 좀 각을 보는 네. 자 모든 정보는 다 취득한 것 같습니다. 커세어를 통해서 지금 12시 스파이어. 가스 채취 안 하고 있었던 거 커세어가 확인했잖아요. 네. 이러면은 조금 뮤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세이브 가스가 나름 꽤 있습니다. 이거 5뮤탈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이템 플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9시 그리고 네. 9시 슬롯. 자 시야 제거하고 가겠다 마인드로 네. 다크에 슬롯으로 저거 인정리 예. 저거 지금 9시 구석에 저거 셔틀이죠? 9시 구석에 아 프로보네요. 자 셔틀을 안 쓰네요. 그리고 셔틀에 대한 의식은 이미 이혜훈 선수가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드라들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되는 이혜훈 오버로드 하나 또 잡았고요.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살짝 예. 자 일단 스파이어는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팀전이고 여기서의 세트에 따라서 진짜 그 나머지 7세트에서의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자, 또 슬쩍 한번 찔러봅니다. 한번 툭 올라가서 이게 매치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예. 자 그러면서 11시 4질러진가요? 자 저거 뭘까요? 아이템플러 다크 스톰! 7세트가 왔는데 스톰 피하는 스킬이 네 야. 너무 잘 피했어요. 다크템플러 먼저 점사하죠. 네. 예. 자 스톰에 의한 피해는 좀 최소화시킨 것 같습니다. 오 노킬 예, 피하는 게 예술이었어요. 네. 그러네. 자, 이미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 9시 멀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지금? 병력 모여 있는 게 네. 아니, 없어요. 없어요. 9시 뭘로 지키죠? 9시. 거의 없어요. 이거 말렸어요, 네. 원선제. 잠깐만요. 뮤탈리스크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 송병구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게임처럼 네. 약간 그런 구도 느낌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거 이러면서 한시 저그 공살에 준비하고 있고 네. 럴커 바로 9시 언덕에 올리면 네. 토스 말립니다, 이거. 자, 그런 그러니까 드랍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정신 바짝 들고 있었던 왜냐면 이혜훈 선수가 계속 좀 드랍을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히드라 움직임이나 되게 잘 네. 막았죠. 잘 막았기 때문에 네. 턴이 역턴이 생긴 거고 9시 넥서스는 취소입니다. 아, 좀 까다로워지는데요. 이러면서 한시에 처리. 네, 인구수 같고요. 예. 이러면 저그는 여기서부터는 퀸즈네스트와 챔버를 추가적으로 지으면서 네. 하이브적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 예 기반을 얻었고. 네. 두 챔버. 그렇죠. 반면에 프로토스는 좀 짜내야 돼요 일단. 그렇죠. 이게 강제가 돼버렸어요. 자 공방이라면 끝났습니다. 인구수는 106-110. 자 이혜훈 선수의 스탠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뚫으려면 진짜 손해를 감수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오뮤타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크하콘이나 이런 게 혹시 또 준비가 돼 있을 네. 수도 있어서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예. 한번 뮤탈을 확실히 많이 찍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많이 찍었어도 요새는 다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짤풍 폭격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15277번째 11개로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6시 멀티 시도. 인구수가 저그가 앞섭니다. 네. 아, 그렇게 됐네. 예, 거의 뭐 지금 호각인데 저그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심적으로. 예.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해처리도 한시 쪽에 지금 펼쳐지고 와. 있고 토스는 아직까지 지금 6시에 그러니까. 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피한다 오늘. 네, 오늘 이용 좋은데요. 이게 게임이 막 크게 그 막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잘 풀어나갑니다. 네. 자, 이것도 입장 빼기. 입장 딱 빼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잔잔말이 모여가지고 상황이 지금 그렇죠. 점점. 그 지금 네. 이훈 선수는 네. 하이브 안 갈 거면요. 지금 다카콘 안 찍는 거 봤잖아요. 네. 뮤탈 더 찍어도 돼요. 5개 정도나 16개 정도 더 찍어서 11뮤 유지하는 것도 되게 좋은 장치입니다 지금. 예. 자, 커세어는 하나 하라. 어우, 열코 추가. 그리고 한시 멀티까지 보험이 또 들어졌어요. 네. 예. 공방 이력 내에 있는 토스 병력이긴 합니다. 병력이 좀 되게 가볍습니다. 오늘. 네. 이것도 템플러스 확 노리러 왔다가 자유로워요. 그렇죠. 병력 움직임이 이예훈 선수가 얘들아들도 슬쩍 그쵸. 지금 5시 쪽으로 살짝 이동시켜놓고 자 메인 본대 병력 움직입니다. 이예훈 선수. 네. 자 그렇다면 요 싸움 오 지금 많아요. 올라가는 타이밍에 마주침니 네.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병력 유인시켜놓고 자 템플러 끊는 야 근데 근데 뮤탈리스크가 없어졌고 예 오뮤탈이랑 뭐 교환했죠. 사실 이제 뭐 많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좀 더 네. 보긴 해야 되는 게 왼쪽에서도 병력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탑 템플러 있다 템플러 많아요. 토스 많아요. 예예예예 그리고 생각보다 6시도 지금 잘 버텨주는데 예 6시도 버틴 거 같죠. 네. 오 여기 다 히드라가 다 녹았습니다. 원선재 선수가 되게 잘 받아먹었어요. 와 되게 잘 받아먹었습니다. 다시 인구수 역전.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선수는 정면에 오면서 이 정면 싸움 승부 보면서 살짝 지금 5시 쪽에 돌려놨던 소수이스라로 6시를 좀 견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지금 원선재 선수가 애초에 지금 뭐 방어 병력도 네. 방어타워도 예. 확실하게 딱 안전장치를 해놓고 나가서 계획이 그냥 다 무산됐거든요. 자 한 번 더 들이받습니까 프로브 이동 중에. 자 이거는 좋아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구도가 되게 좋아요. 저거. 그렇죠. 스톰 한 번. 근데 여기서 드라군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은 또 힘들어지는 건 토스긴 해요. 자 질럿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드라 비율이 깨집니다. 이게 드라 비율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확실히 이예훈이 1시까지 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회전력이 네. 지금 보시면은 이예훈 선수 퀸즈댄스 다 안 올렸어요. 그냥 힐홀에서 네. 그냥 완전 힐홀에서 약간 진짜 스타일상으로는 진짜 이게 약간 그 방실이 아까 네. 방실이 선수의 최종 버전이거든요. 예. 또 역전. 오. 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예훈. 컵 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6시 앞마당 쪽 그 사이 허리가 끊겨버린 원선재 예. 선수이기 때문에 자리 잡네요. 그리고 프로토스의 본진이 또 16분의 자원이 마른다고 네. 말씀드렸죠. 예. 이제 1분 남았어요. 네. 거의 다 파먹은 상태. 지금 9시 쪽 언덕에도 럴커 저거 두 마리인가요? 예. 그렇죠. 네. 아까 병력 돌리지도 못하고 까다로워요. 좋다. 이게 방금 드라군이 비율이 안 깨진 상태에서 예. 지금 저 럭커가 배치되어 있는 저기까지는 자리를 네. 지키고 있었어야 넥스트가 네. 예, 됐었는데 이러면은 뚫고 나와야 되는 숙제가 생겨버려서 그렇죠. 6시도 위험하고요. 예, 이제는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뚫기 시도해 봅니다. 나오기 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원위치. 게다가 이예훈 선수가 지금 1시가 없으면 모를까. 1시 앞마당까지 늘어나요. 업그레이드는 2업되어 있는 토스 병력. 하지만 진짜 저 좁은 길목을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저기 그렇죠. 뚫고 나가는 게 진짜. 그리고 지금 여기 쪽으로 뚫으려 그러면은 럭커 들어가지고 정면 쪽으로 또 조이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정면. 퇴로 차단도 되는 거거든요. 네. 정면 스톰. 내려와주고 쫓아내려오긴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스톰은 일단 원선재 선수가 오늘 네. 스톰이 진짜 좋아요. 네 성능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잘 뚫었습니다. 그래도 스톰 텄네. 자 그러면서 템플러 둘 있고 계속 이쪽 쪽 뚫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병력 위쪽으로 또 이동시키게 강제적으로 네. 또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원설재 선수는 일단 여기 9시에다가 넥서스를 일단 바꿔봐야 돼요. 그리고 네. 이예훈 선수는 지금 하이브 빨리 안 넘어갈 거면 그래. 네. 그게 뮤탈 찍어야 됩니다. 그게 이거 뮤탈 안 찍으면은 더 이상 히드라 리스크 럴커 그냥 정면만 고집하다가는 정말 역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마당 쪽도 지키는 병력이 있고요. 네. 원설재
그리고 넥스트 말씀하신 거. 자. 중요한. 거기다 지금 본진 쪽에서 셔틀로 지금 하이템플러 그러니까 6시 쪽 옮겼어.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셔틀 탄다. 어? 자. 아, 이거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지금 저그가 좀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지금 9시가 뚫림으로써 토스가 어쨌건 4넥서스를 지었고 앞마당 프로브를 9시로 보내주면서 4베이스 확보를 하며 자 여기 할게 있어요. 못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아까 그 스톰 진짜 진짜 원선 자 그럼 9시는 원선제가 너무 영리했던 네. 게 셔틀로 하이템플러를 실어 날랐어요. 자 여기 롤코 일단 보러 됐고요. 옵저버는 이거 예, 이거는 근데 막았어요. 그렇죠. 앞마당에 있는 병력으로 일단 막으로 올라옵니다. 왔네. 지금 6시 한번 드리브었고 9시 한번 드리브었는데 안 뚫렸어. 인구수 160 다시 걱정. 지금 문제는 하이브 저그가 아무리 아 하이브 가네요. 가야죠. 이제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네. 그래도 갑니다. 저그가 아무리 200으로 레어 유닛으로 200을 채워놔도 네. 토스의 짱짱한 업그레이드의 200 병력 앞에는 진짜 네. 귀엽거든요. 그렇죠. 자, 이 이업되어 있는 병력 그대로 네. 그러니까 위치가 단거리를 활용해서 앞마당 쪽 네. 9시 템을 쫓아가는 히드라 아주 컨트롤해서 끝까지 자, 살렸다. 만화 봤어요. 네, 이훈 선수는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냥 여기 쪼이고 그렇죠. 가운데 쪼이고 그러니까 탄핵 안 주, 탄핵 이후에 네. 멀티 안 주고 온핵 안 주고로 그냥 못 내려오게 그러면서? 그런데 옆걸음으로 네. 아 근데 조금 여기 자, 조금 여기서 조금 네. 여기서 오 이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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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병력 빨리 올라와야 자, 됩니다. 어, 에그로 길 막고요. 자 여기 틀어막기 작전 아, 들어갈 순 없다. 예, 좋긴 하네요. 네. 확실히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유리한 그렇죠. 예, 점인지 보여주고 예.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구워줍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네. 네. 저거 그러면서 디파일 올라가네요. 와 진짜 이런 운영 진짜 오랜만에 봐요. 네. 히드랄리스크를 18분 동안 유지하다가 네. 늦은 하이브 운영. 예. 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력들이. 나는 어쨌든 원선재 선수는 지금 저 산넥서스 완성시킨 것까지는 진짜 잘했는데 뭔가 이후에 뻗어 나갈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약간 숨 막. 아 셔틀도 들켰어요. 그런데 스콜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홉 시 앞쪽으로 갔거든요. 스콜즈. 네. 자 그러면서 정면 원선재. 자자자자자자자. 어 셔틀 시선에서 넣고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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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와 셔틀 잡히겠네요. 자 셔틀. 이건 잡았죠. 그렇죠. 잡았고. 정면 대신 정면. 정면. 정면에서 큰 이득을 보면서 유닛 세이브를 잘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러커만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빨간 점 몰려들고 있고요. 아 이거 드라군들이 약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아~ 드라군이. 아, 드라군 비율이. 예. 인구스 또 역전. 빼지면 안 됩니다. 네. 아, 이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운영 되게 잘하네요. 아, 적으스럽게 하네요. 지선. 네, 맵 크게 크게 쓰면서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내가 누가 토스전 못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순박해요. 네. 그러니까 저 좁은 길목에서 뭔가 원선재 선수가 확실히 작정하고 뚫을 작정이라면 그냥 쭉 한번 땡겨 나와서 그쵸. 드라군들이 전체가 네.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서 지금 네 맞습니다. 약간은 이혜원 선수가 회군할 타이밍이 너무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시 쪽도 가져가기 네.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못 뚫으면 져요 지금은. 그렇죠. 못 뚫으면 지는 걸 알고 있으면은 네. 과감함이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질 거면 네. 땡겨보고 싸워보고 그렇죠. 쭉 땡겨서 싸워보고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하이브테크를 가고 있어서 안 할 업그레이드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스톰을 진짜 열심히 써보고는 있는데 아... 지금 미니맵에서 계속 지금 그쵸. 히드라 아... 저거 개미떼같이 그냥 네. 지금 빨간 점 내려오는 거 보세요. 둘, 계속 셋, 오거든요. 넷, 넷, 여섯, 박멸이 안 돼요. 박멸. 지금 저그가 11회 처리. 11회 처리. 한 턴 돌리면은 야, 이거 뭐. 와, 진짜 저그스럽게 예. 이런 선수가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승기 잡아가는 분위기죠. 예. 이렇게 되면 4대2 스코어가 매치 포인트 된다는 거예요. 디파일러. 이제 7세트 룰렛에서 나오는 심장 선수는... 터지겄다. 디파일러까지 구비됐고요. 예. 인구수 160대 그러니까 134. 이혜훈 선수가 본인이 좀 토스전 조금 약했다고 이미지가 생겼던 게 네. 하이브 저그가 좀 약했어요. 네. 사실 이게 러커 갖다 자리 잡으면서 하이브 저그 이제 수비형 하이브 저그.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레어에서 잔뜩 유닛 써버린 다음에 하이브를 천천히 가니까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되네, 가능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위치 잡는 것도 좋았고요. 아주 네. 아 이거 올려 9시. 와 디파일러까지. 대신에 이런 운영은 하루 종일 파이터 모드여야 돼요. 지키는 운영이 아니고 내가 네. 먼저 가서 싸움을 과기야. 거는 예, 운영이기 때문에 네. 잘해야 이길 수 있는 예.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선재 선수는 이렇다 할 공격을 못해봤죠. 예. 사실 센터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셔틀이나 아니면 뭐 견제 이 정도만이었었지. 그렇죠. 근데 셔틀도 사실 성공적으로 아니요 떨어진 셔틀이 없잖아요. 네. 어우, 이원 선수 다시 보게 됩니다. 이번 팀 리그를 통해서. 예. 네. 팀 조일장. 예. 가을은 무슨 소리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장윤철 팀장은 지금 벤카드를 그니까요. 누구를 써야 하나 진짜 만지작 만지작 고민이 많겠는데요. 처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팀 저그 팀장이 탈락을 눈앞에 둘 수도 있습니다. 경기력 진짜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일단은 원선재 선수가 5시 앞마당 쪽으로 어떻게든 지금 좀 멀티 라인을 이어가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유닛들이 네. 수비형 저그가 아니고 그냥 계속 줄기차게 닭공. 움직여요. 닭공. 공격 네. 공격. 그러니까 유닛이 되게 유기적이에요. 네. 움직임 보면은 거기다 해처리가 잘 늘어나 있으니까 병력 조금 스톤 맞아서 줄어든 것 같아도 그 네. 이상으로 지금 병력들이 미니맵에 계속 쏟아져 내려옵니다. 무한 네. 리필. 근데 진짜 이런 저그 스타일이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저그예요. 그렇죠. 외주를 타고 있는 저그이기 네. 때문에 와 이런 곳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네. 한 끝에 지지. 되게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사랑의 설위원은? 사실 원선재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초반에 뭐 이훈 선수가 심리전까지 걸어가면서 레어 취소하고 히드라 좀 타이밍까지 내려왔던 거 잘 맞고 이 게임 내가 좀 괜찮은데? 김 괜찮은데?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훈 선수의 뭔가 그 중반 이혜훈 스타일의 운영 약간 그냥 무난하게 하이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히드라 럴커로 압박 진짜 거의 끝볼 것처럼 하이브를 극단적으로 좀 뒤쪽으로 타이밍을 늦춰주면서 원선재 선수의 멀티를 좀 확실하게 끊어준 이 경기가 좀 느낌이 다르네요. 좀 다른 저그들의 그쵸. 스타일과 사실 예, 요새 이런 스타일의 저그가 네. 많이 없죠. 네. 네. 채팅창에서도 뭐 공격적인 저그 보는 맛이 있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데 이런 저그가 스타일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유닛을 끌어다가 다 쓰는 따라하지 스타일이 마세요. 네, 다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득을 거뒀을 때는 크게 이득을 거둘 그렇죠. 수 있고 박았을 때는 진짜 허무하게 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스톰 한 두세 네. 방만 잘못 맞으면 병력은 또 순식간에 그렇죠. 녹아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외주를 굉장히 잘 타면서 네. 본인의 색깔까지 확 살려서 게임을 딱 예, 지배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자, 각 팀장님들은 벤할 경기를 저희 스텝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지금 벤카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일장 팀에서는 네. 카덴지 or 조기석이 좀 정배잖아요. 사실 뭐 예. 오늘 장윤철 선수와 보이 선수 경기력도 이제 컨디션도 워낙 좋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배한 선수 단순하게 그냥 패배한 선수 중에 둘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와 근데 팀 장윤철은 뭐? 그렇죠 어려워요 여기 네. 두 경기 뒤지고 있거든요 팀 장윤철 일단 보이는 아니고 그죠 송병구 선수를 배날지 네. 아니면 뭐 방실이 선수나 김경모 선수도 좀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요 네. 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아주 강제적인 조항은 아닌데요. 네.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또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실 테니 하지만 어쨌든 간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 아프겠다. 근데 아마 그 매치업을 계속 보면서 6경기쯤에서는 좀 의논을 많이 충분히 해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경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다 이길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원사이드하게 진 게임은 단 한 게임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장윤철 팀은. 나왔나요? 아시죠? 자! 운명의 벤! 과연 팀 조일장과 팀 장윤철은 어떤 경기들을 제거했을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벤은? 카덴지 그리고 원선재 선수를 야 이거 좀 특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매해 확실히 장윤철 팀이.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세트스포에서 패배한 송병구 선수나 네? 김경모 방실이 선수는 살렸습니다. 네. 한 번 더 믿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패배한 선수 중에 한 번 더 걸릴 확률이 4분의 3이나 돼요. 그렇죠. 예. 자 최한희 방실이 윤찬희 김경모 조기석 장윤철 조일장 송병구 어떤 경기가 선택을 될 것인지 돌려 돌림판 과연 이 폭탄 돌리기에 3세트 조기석 장윤철 이러면 할만 하죠.
맞죠? 맞죠. 네. 야, 하필이면 또 이 장윤철 팀장이 구해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 해야 된다예요 지금. 네. 근데 웃긴 거 아시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벤 똑같이 나오면 장윤철 조기석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윤철 팀장이 이겼을 경우. 네. 경기 재밌어졌어요. 얘기 묘해진다. 반대로 조기석 선수는 4대 2 스코어로 지금 어쨌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떨쳐놓고 네. 예, 경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네. 근데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세트에 또 장윤철 선수 나오잖아요. 그럼 장윤철 선수 오늘 네 게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어 진짜네. 어. 네, 왜냐면 슈퍼 해결을 갔을 때는 팀장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에 4승 0패 하면은 진짜 좀 약간 이거는 좀 신기록이긴 하겠네. 만약에라도 그쵸. 나오면. 만약에 진짜 장윤철 선수가. 와, 네. 뭐 어쨌든 네. 준비되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후딱 후딱 가야지 뭐. 그죠. 와 오늘은 좀 벌써 9시 24분이네. 벌써?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경기가 또 막 그렇게 또 짧지 않아가지고 경기 시간들이 네. 과연 위기의 장윤철 팀 네. 과연 팀장인 장윤철 선수가 구해낼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제스처를 했을까요? 준비됐다고요? 준비가 됐나 보네요. 자 장윤철 선수가 조기석 선수를 한 번 더 잡아내면서 스스로 장윤철 호를 구해낼 것인지 아니면 조기석 선수가 아까의 패배를 갚아주면서 4강으로 갈 것인지 조기석 대 장윤철 7세트 실패됩니다. 자 분명히 아까 어? 잘했는데 예. 졌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죠. 잘했는데 네. 졌죠. 이번엔 더 잘해야 됩니다. 네. 예, TCM 팀 최강전 8강 4경기 8강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장윤철 선수가 앞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어쨌든 테란이 지금 위치 자체가 8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스러시를 꼽을 수 있죠. 초반부터 예. 괴롭힘을 좀 당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짜 아, 내가 뭘 못했지? 이 불가사의하다. 왜 장윤철은 저기서 병력이 남지? 맞아. 희한해요 참. 그쵸? 희한해요. 분명히 투리볼을 잡았는데 왜 내가 안 유리할까? 나이스. 분명히 네. 임진복 해설이 나이스를 했는데. 나 두 번째 볼 때 안 밀렸는데. 과연 파일런 찍고 또 8시로. 일단 파일런. 이거 2분의 1 한 번 더 걸어볼. 와. 갑니다. 이거 웬만하면 무조건 8시예요. 그죠. 가스러시가 사실 이제 가스 네. 위쪽 그 위쪽에 가까이에 가까우니까, 있기 가까우니까. 때문에. 아 이러면 좀 테란이 말려? 네. 많이 기분 나쁘게 시작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도 해도, 아까 해도.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아, 스타도 진짜 멘탈 게임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 럽토이님 감사합니다 가족. 네. 자, 이런 타이밍 때 많이 좀 여러분께서 또 팬 갚아주시고 그리고 저기 추천수를 보니까 다음 시즌 종체로 가야겠다. 이거는 그냥 당해준다 마인드로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10일 만약에 10일 가스를 좀 자본이 좀 아예 안 되겠다. 참 이게 토스가 네. 일단은 예, 3인용 맵임에도 불구하고 네. 2인용 맵처럼 쓰이고 있는 예, 시작을 합니다. 8시입니다. 당하고 있고 진짜 애써서 저 프로브를 그냥 아우 저 엔트시비 체력 리팩 좀 고쳐야 돼. 지금 SB가 한 마리 더 나온 것도 손해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 심지어 만약에 이런 데 잠깐만. 야. 원래 뭐 열심히 수리하고 있고. 아 진짜 벌써부터 멘탈이 지금 일을 정확히 네 마리가 못 하고 있어요. 네 마리. 근데 저거 네 마리. 막말로 수리는 공짜냐고요. 아, 수리야 맞아. 수리비 맞지. 수리도 돈 들죠. 예.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저거. 공짜입니까? 아, 진짜? 이로 가스통에 있는 SCB 한 대씩 슬쩍 때리면서 빠진 거, 빠진 거. 와. 진짜? 위. 와. 아, 불쾌. 아, 짜증나. 아이씨, 마우스 던져. 아, 이거 아까 그 돈 들여서 고친 SCB. 참. 와. 너는 진짜 나빴다. 자. 2차 공격 갑니다. 자, 1차 공격 프로브. 아까 이런 것도 안 통했는데도 네. 참 컨트롤 잘해요, 진짜. 아, 이것도 또 굳이 또 때리. 와. 아니, 프로브 피도 진짜 별로 없거든요. 체력도 11, 별로 없는 11. 프로브 가지고. 아, 조기석 선수 고통 받습니다. 네. 예, 고통 받는 게 여기까지 느껴져요. 자, 이제 두 번째 슬롯도 뛰기 시작했고요. 룰렛이 원망스럽겠다.
자,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갓티어예요. 조기석 선수 자, 최근 ASL 시즌 16. SCB로 오, 블로킹 잘했어요. 아니, 8강 진출자예요. 네. 자, 투질럿 오기 전에만 그렇죠, 그렇죠. 벙커 완성되면 돼요. 자, 여기서도 자, 여기서 마이크로콘. 자, OSCB. 자, 길막 하면서 길막하면서 자, 맞는 거 빼주고 맞는 거 빼주고. 이거는 컨트롤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살려야 돼. 이거 살려야 돼. 에이! 또 팔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참. 들어갈 말이 한마디 두 마리. 이거는 무시하고 들어갈 법한데 길막 진짜, 좋습니다. 오, 아, 잘 막았어요? 그나마 잘 막았어요. 아니 진짜. 지금 시작부터 불쾌가 몇 개가 네. 겹친 거야? 어 그래 가스 실수? 오. 203040님 쉰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어서 오시고요. 네. 이제 넥스트를 다 견뎌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겨우 1차, 2차 왔을 네, 뿐입니다. 네, 괴롭힘. 네. 자, 오 이거 질러 쌩 까고 들어갈 만 하거든요, 진짜. 자, 살짝 보고 앞마당만 예. 보고 일단 슬쩍 뺍니다. 자. 넥서스 가져가고 있는 진짜? 장윤철. 그러면서 네 코어 요쪽에는 약간 로보틱스 지금 지을 자리 예, 보고 자리를. 약간 땅 보고 있는 느낌이죠 지금 프로브? VR 바로 지금 하려고 네. 그런 느낌이 자원도 딱 맞춰놓고 예, VR 광클 중이겠죠. 자 바로 네. 자 질럿 12 네. 자 4마린이 나와서 왜 나와서 어딜 나와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 그래도 좋죠. 오 피 컨트롤 좋아요. 오 마린 노래 주면서 질러 탄기 하나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잡았습니다. 컨트롤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려고 네. 지금 그러면서도 정면 SCB 한 마리 딱 보내가지고 네. 상대 앞마당 가스 지은 것까지도 좀 봐주면은 그렇죠. 그래도 조금 예 위안이 되죠. 자 그리고 못 들어가요. 와 이걸 또 프로브로 그 순간에 아 이건 안 돼요. 프로브가 죽인 것 같은데? 네, 막 다쳤어요. 드라군이 죽인 게 아니라? 네. 이 또 마린으로 질러 또 때리고 있는 와중에 또 네. 있었던 일이고요. 자, 지금 본진에 한번 볼까요? 건물이 뭐가 좀 올라간지 세 개가 뭐가 올라갔죠? 네. 여기 투패건스타. 네. 투패건스타. 이건 선레이스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상대 어차피 리버 많이 네. 하니까. 어차피 뭔가가 담 넘어 들어올 걸 아니까. 그렇죠. 조금 어느 정도 리버에 대한 맞춤도 괜찮아요. 네. 예전에 알파고 김성현 선수가 이런 빌드 진짜 많이 썼거든요. 네. 좀 약간 상대의 그 다크는 배제하고 좀 로보틱스를 예측하면서 탱크 벌처 압박을 가면서 선레이스를 찍는 네. 자, 그런 스타일로 예, 연출할 수도 있고요. 예. 자 다음 건물이 이제 또 올라가겠죠. 이제는 3차, 4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조기석 선수. 일단은 지금 탱크 벌처를 좀 찍어줬고 네. 테라는 에도온 스타포트 에도온을 안 달고 아 레이스예요. 레이스. 야 진짜 이거 약간 단단히 준비했죠 지금. 그렇죠. 찌르기 하면서 셔틀 리본 레이스로 컷하겠다. 마린도 추가적으로. 왜냐면 저거 당하면은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걸 알잖아요 본인도. 네. 일방적으로 그냥 맞고만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 맞아. 근데 멀티 싸움 걸어야 돼. 질러. 조기석 좋아요. 지금 조기석 되게 좋아요. 잘 잡았고요. 예. 왜냐면 이게 추가가 원탱크 원벌처일 거예요. 지금 뒤쪽에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게 원탱크 원벌처 추가 나왔죠? 예. 뒤쪽에? 아 마린 벌처? 마린이네요. 투탱크 나와야 돼요. 이거 찌르기 가려면. 저 팩토리가 돌아가고 있긴 해요. 자, 그리고 네. 레이스는 대기 중. 레이스는 지금 약간 숨겨놓고 네. 대기 중. 예. 이거 지금 만약에 리버가 그냥 출발하면 아 그냥 출발 안 하네 또. 네, 203040님 위드님 감사합니다. 50개 다시 한번. 만약에 방금 이 셔틀 리버가 네. 바로 출발을 했으면 그 나오는 거는 안쪽에서 드라로 막았으면 조기석 선수가 진짜 급속도로 유리해질 뻔했는데 네. 아우 장윤철이 안전한 판단하네요. 그렇죠. 숨 한번 참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장윤철 세상의 형 장윤철이 오브로 보기 전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혹은 속업이 되기 전까지.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이거 이 단판에 지금 팀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편히 쉬세요. 네. 이거 지면 끝입니다. 장윤철 네. 팀. 그러네요. 지면 끝이었네요. 네. 일정 오래 쉬어요. 자 정면으로 같이 옵니다. 셔틀, 옵저버, 리버가 같이 옵니다. 드라운까지 대구 시즌 모드 안 돼 있으면 조금 위험할 그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윤철 선수는 네. 진짜 일단 들이대고 보는 또 그렇죠. 네. 이 선수는 하는 선수기 때문에 무조건 찔러는 봐요. 네. 시즌 모드 돼 있어야 돼요. 시즌 모드 아직까지 모드 이거 안 돼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마인 그냥 걷어지고요. 자, 벙커 이거 금방 깨집니다. 자, 리버가 쏴주면서 샤타 시즈보드 안 됐어요. 시즈보드 안 됐어요. 오, 테크 시즈보드 안 됐고 벙커 깨졌고 아케이드 해주고 있는 장미철. 컨트롤은 좋아요. 저기서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 테크 안 잃었고 지금. 아니, 컨트롤이 진짜 좋아요. 테크 살았어. 테크 살았어. 저기서 그리고 끌어들임. 야, 조기 후의식 낚아먹기? 쫓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조기 선수. 방금 컨트롤이 진짜 좋았던 게 벙커에서 딱 리버 포커싱 했을 때 마린 하나 내어주고 마린 세 개 살리고 막 이것저것 마이크로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조기 후의식 낚아먹기죠. 에이. 지금까지는 좋아. 그러면서 욕심 안 부리고 데콤. 네. 이것도 판단 좋아요. 그러면서 콤보로 드랍십 준비.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이가 아구가 좀 맞물려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예. 그렇죠. 자, 데콤 너무 좋아요. 예.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판단이. 자, 이 사실을 어쨌든 간 뭐 장윤철 선수도 알고 있고. 그렇죠. 인구수만 봐도 지금 예.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엥? 오히려 지금 테란이 인구수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 3시에도 좀 시야가 밝혀져 있고 예, 다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기분 좋은 출발은 없어요. 자, 센터 셔틀인가요? 다시 한번 센터? 네. 여기 셔틀. 자, 셔틀도 단독으로 좀 움직이기 부담 레이스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와 이것도 지금 이거 레이스 본 거 같은데? 본 거 같은데? 마인 시야에 보이는 거 같은데? 보이나? 일부러 오른쪽으로 자,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어머를 잠깐만 어머를 우리 근데 마인 있어요. 마인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맞았더라고. 양 선수가 좀 되게 예민한 상태입니다. 네. 살얼음판입니까? 근데 시즌 모드 아직도 안 됐나요? 지금 마인 업담 소급한 다음에 시즌 모드를 되게 천천히 지금도 펌핑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난의 검 판단인데. 네. 자, 그러면 드랍시 캐논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정면에 뭐죠? 정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셔틀. 근데 저 셔틀도 사실 레이스가 셔틀. 아직 살아있는데 진짜 용감한 거거든요. 게임이 되게 지금까지는 맛있어요. 네. 게임. 자, 그 장윤철 선수의 병력은 멀리 나가 있죠. 이제 시즌. 지금 첫 시즌 모드가 10분에 됐어요. 네. 네. 자, 탱크 하나 벌쳐 둘. 이거는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네. 적당히 하고 시즌 모드. 예, 셔틀 보면은 바로 모두 풀어서 빼야죠. 그냥 주네요. 예. 드라나 데려갔고요. 네. 장윤철 선수도 어쨌건 간에 지금 수비가 되게 좋고요. 장윤철 선수는 지금 어서 빨리 해야 될 판단이 4넥입니다. 3시죠? 예, 이거 지금 4넥 빨리 안 지으면 네. 진짜 경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4넥을 안 짓는다는 것 자체가 테란이 3콤을 지었는데 네. 안 짓는다는 것 자체가 빨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간극이 계속 좁혀진다는 거. 그렇죠. 예. 4넥이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테란이 힘이 받는 겁니다. 테란이. 3시죠? 가네요. 갑니다. 좀 확실한 건 토스가 불리한 게임이에요. 지금 그림 자체가. 예? 근데 장윤철이라서 5대5 같아요. 맞아요. 토스가 아니고 장윤철.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늘도 봤어 우리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자, 업그레이드는 지금 테란이 아주 노워. 네. 자, 조기석 선수 좋아요. 우와. 근데 장윤철 선수한테 요 정도 느낌은 내줘야 진짜 게임이 재밌어요. 더 할만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시 멀티쪽 한번 가봅니다. 경력 전진 배치되어 있는 장윤철 선수 공이로 끝났습니다. 벌쳐 좋아요. 예, 네. 벌쳐 잘 막아주고 있고 네. 뭐 잘하는 토스들 특징이 딱 보면은 벌쳐 돌릴 때 드라가 진짜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네. 견제를 안 당하죠. 그게 진짜 잘하는 토스의 특징이죠. 아, 근데 조기석 선수 지금 이번 판 너무 좋은 게 꼼꼼해요. 지금 네. 시즌 모드 간격도 되게 좋고 예. 본진으로 오는 셔틀만 조금 대비가 네. 약한 거 빼고는 근데 결과적으로 안 와주면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셔틀 플레이. 네, 셔틀. 지금 트로보를 올렸나요 혹시? 트로보틱스? 아니에요. 아니, 원로보. 원로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싸웠어. 네. 안 잡히고 그냥 네, 꾸준하게 꾸준하게 뽑았네요. 그 본진으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좀 위험한 이 순간에. 자, 병력 위치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여기 옥저버가 없어요. 저 5시 쪽 그 드랍십인가요? 빨간 점? 근데 정면에 아니 본진에 뭐가 좀 없긴 한데 이것도 실어 나르기. 실어 나르기. 자, 일단 터렛 치우고 그러면 조기석 선수 반응은? 이러면은 투셔틀이 죽었기 때문에 투리버만 더 들어가겠죠. 반응. 자, 리버. 근데 이거를 꼭 해주네요. 무조건 포인트로. 쏠쏠하게 지금. 어우, 벌초 많이 잡았어요. 리버가 지금 데미지를. 밑에 마인. 와. 이것도 안 봐. 아, 진짜. 야, 알고 있나?
아니겠지? 이걸 모르죠 사실. 예, 저기 예. 마이는 그죠. 아이고야. 진짜. 아우 프로도 프로도 쾅.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고. 아. 또 왔어. 아우 그래도 이거. 자 셔틀. 아우. 예. 자 인구수 122대 154.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일방적으로 좀 잘 막아내는 장면이 없어요. 계속 유닛이 어찌됐건 소모가 좀 돼요. 네. 예. 그러면서 세이시 쪽인 프로버가 붙었고. 네. 아이고 순차적으로 참... 준비하고. 그러면서 12시에서 병력이 쭉쭉 내려옵니다. 조기성 예. 근데 동요하면 안 돼요. 그렇지. 뭐에 털리건 네. 뭐에 털리건 일단은 굳은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네. 3위업까지 존버 타야 됩니다. 연불 외드지. 그렇죠. 마치 아까 윤찬희 선수가 나이스. 네, 진짜 꿋꿋하게 그 모아내는 아, 그 마음처럼 예. 김병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네, 어찌됐건 간에 네. 멀티 멀티 하면서 1업 3위업까지 해내면은 네. 결국에는 200대 200이고. 그렇죠. 예, 3인용 맵인 만큼 테란이 11시 언덕 멀티 먹고 예. 센터 쪽 중립 멀티 먹고 5컴까지 가져가면요 할만해요. 오 화이트 플로어. 근데 별처에 안 털려. 와 한 개 잡았고요. 어, 그... 기어이 하나. 네. 조기석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2업이 예. 조금 늦은 단점은 있지만 네. 그만큼 예,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예, 미네랄 펌핑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예, 장윤철 선수는 5시 쪽 사전 작업 해놓고 있습니다. 어 이동 중에 프로브 커트. 이러면 또 멀티 어쨌든 넥서스 지어주는 네. 타이밍은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쪽에 리버 둘 갖다 놓고 네, 프로브 대기 중. 인구수는 150대 175. 자 연불 외는 마음으로 조기석 선수는 네. 꼭 참고 있습니다. 질러 던져주면서 지금 마이 뭐 매설 하는 것도 정리 지금 어쨌든 장윤철 선수는 신경 써서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자 그러면서 조기석 선수는 정말 천천히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자 커맨드 지금 날리는 거죠. 네. 장윤 상대가 장윤철일수록 상대가 네. 오! 예 천천히 해야 됩니다. 자 레이스. 드라군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어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 치우고 장윤철 선수 이거 솔직히 지금 어? 요쪽 어? 센터멀티 먹는 거 좀 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벌쳐? 횡대로 길게 네? 늘어서 있는데 오, 길게 자, 근데 스톰 어디서 스톰 떨어지고 드라가 좀 앞서서 빨리 녹아서요 네. 지금 남는 병력이 질러 뒤줍니다. 네. 이러면 막을 만하죠. 자 여기 인구수 쭉쭉 줄어드는 건 프로토스고요. 어? 어 마이 자 질러 드라군이 확 빠졌어요. 테란의 인구수가 잠깐 앞섰어요 처음으로. 어허 조기석 선수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셋이 저 일단 한번 셋이 아래쪽 다시 한번 또 마인드 예. 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네. 지금 아직 몰라요. 네. 네. 장윤철 선수라서. 장윤철이라서. 근데 네. 여기를 먹은 게 조금 패착이 될 수가 네. 있는 게요. 바로 멀티 지키면서 공격이 그렇죠. 가능한. 11시 지금 조기석 집중력 좋습니다. 둘 태워야죠. 자 그쵸? 보세요. 수비형 공격. 네. 네 아무튼. 지금 여기 멀티가 지금 네. 약간 오판이에요. 아, 화이트 플로 잡히고 여기를 안 먹고 차라리 저쪽 셋이 아래쪽 중립 멀티. 아래쪽으로 해서 중립. 예, 5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멀티. 테란한테 좀 먼 쪽을 먹었어야 좀 좋았는데 네. 여기는 테란이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인구수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런 요새예요. 네. 자, 지금 뭐죠? 정면 오는 거, 지금 테란 본진 가는 거 뭐죠? 옵저버네요. 네. 파란 점. 옵저버였습니다. 네. 네, 멀티 확인했고요. 자. 이제 장윤철 선수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조기석 선수가 끊임없이 이제 벌쳐 갔다가 계속 돌려주면서 네. 마인 받고 프로보 커트 해주고 드라 동선 빼주고 이거를 진짜 올 타임으로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게 예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조기석 선수의 예 메카닉 병력 부지런합니다 참. 자. 자, 아, 잡혔고요. 진짜 부지런하다. 탱크 한 기씩 머리 딱 재가면서 야금. 어 진짜 이거 테란 분위기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네. 거의 다 온 거. 방금 딱 이거 손까지 들어갖고 불빛이 났는데 네. 마이네 죽었어요. 만세 했는데. 아. 와 저거 터졌어야 됐어요 저거는 네. 토스 입장에서. 자 와. 계속 스토리가 조기석 선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만세하고 진짜 불까지 반딧 거의 반딧불처럼 반짝했는데 와 싸요 죽어 예 네. 네. 이거 사이오닉스에서 죽은 네. 거죠. 와 이거 저 아 일방적으로 네. 몰리는데요. 벌써 네. 지금 드라군들 몰아 세우고 있고요. 팀 조일장 이거... 4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팀 조일장 맞죠 그거 아닌가요 아직은? 아직 몰라? 일단은
봅니다. 어쨌든 다섯 2-1 도수병요. 네. 도수병이 2-1 예. 여기도 2-1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도 근데 조금 네. 이제 게임이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벌초를 막 네,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상대는 괴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닙니다. 예, 테란족 괴물 귀신. 네. 인간이라고 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또 뒤집어졌네. 네. 그러니까 5시 라인을 12시 여기가 센터볼트가 깨졌어. 중립이 깨졌어도 5시에 5시 스타팅까지 어쨌든 라인을 이어갈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자 여기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덮치는 장현. 근데 셔틀이 좀 늦었어요. 셔틀이 예. 지금 이제 합니다. 네. 그렇죠? 병력도 약간 지금 전체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네. 아니었고요. 자 돌출 데이널 넣어 자 벌초 잡아줘 사이오니 네. 스톱 시즈모드 하면서 퍼트려서 네, 박는 거 자 스톱 자 장윤철 선수가 시원하게 소모전을 좀 하고 싶은데 조기석 선수가 노려내요? 예? 갈가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 잡는 게 말이죠? 네. 자 탱크를 절대로 두 대 세 대 이상씩 스톱에 안 맞아 네, 스톱 한 번에 네. 딜이 박히게 안 해요. 거리제기가 엄청 야무져요 지금. 자 벌처 앞장서면서 다시 한번 그런데 이런 건 좀 아픈데요? 상대는 장윤철 와, 스톰? 벌처가 와. 없는 틈입니다. 디펜시브로 대응합니다. 네. 벌처가 없는 틈 스톰을 디펜시브로 대응하면서 자, 와 세 번 뺐어요 스톰. 네. 근데 리버 야무지네요. 와 토리버 갔다 왜 여기? 아까 걔네들. 걔네들. 아니 하이템플러 잡고 왔더니 리버가 있고 무슨? 아니 지금 19분에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와요. 이거 몰라요 진짜. 네. 뒤잡힐 수 있습니다. 조기석 선수. 자 내려옵니다. 대격. 아래 위 샌드위치. 근데 지금 템이 조금 세팅이 안 돼 있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예. 저 지금 위에 그룹에서 템이 세팅이 좀 돼야 돼요. 템이 저 셔틀 타고. 예. 네. 예. 네. 템이 와야 돼 템이. 다미어 완성됐고요. 근데 여기도 괜찮다. 해요. 여기도 좀 물렁물렁해요. 자 벌처 없는 쪽. 네. 탱크만 있는 쪽으로. 이걸 또 옵저버로 파악을 하고 허리를 끊습니다. 아 돌출. 앞으로 진격 캐릭터. 그리고 예. 6시 쪽에서 테란이 조금 전진하려고 하면 투리버가 조금씩 그쵸. 뒤로 빠지면서. 근데 이거 잡혀요? 제어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반응. 샷. 아케이드. 그러니까 여기서 테란이 좀. 네. 저 리버가 없었으면 모두 풀고 그냥 확 가서 확 모두 하고 이러고 싶을 텐데 그죠. 자꾸 토리버가 찔끔찔끔 이제 제어를 또 걸고 있고 시간 계속 벌면서 병력 생산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 인구수 164대 167 좋아요. 조기석도 집중력 좋아요. 내려오고 있는 결국 병력 결국 여기를 조여냈거든요. 네. 예. 좋아요. 그러면서 5커맨드를 어쨌건 간에 돌리고 있습니다 조기석. 네. 그럼 6커맨드 트라이까지 자 센터 견제죠. 자 병력 벌처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와 근데 조기석 와, 선수 몇 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조기석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네. 메인 병력에 대한 힘을 안 잃어요. 힘. 와 이것도 스스로 일단 병력을 마이. 남기는 조기석 선수인데요. 아우 많이. 이거 마인 제거를 좀 스톰으로 하려 했으나 네. 실패. 자 11시로 올라가죠.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기석 선수의 선택은 백업 병력 빨라. 그리고 5시 앞마당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프로토스 지금 1시, 3시, 네. 5시 앞마당 찔끔. 근데 5시 위험. 요 정도인데 테라는 센터 멀티 그리고 11시. 네.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파괴해야 돼요. 예. 여기까지 파괴해야 돼요. 띄웁니다. 자, 그래도 인구수 앞서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 와, 근데 5시 앞마당 날린 게 너무 커요, 지금. 예. 야바이! 와, 이걸 또 반응해! 와, 진짜 인간 아니다. 오메. 오메 나왔습니다. 오메. 드라로. 와서 또 태워주고. 와! 디펜시브! 야, 진짜. 자, 진짜. 야, 디펜시브로 대응하는 조기석이나 컨트롤하는 장윤철이나 그리고 모아놨던 병력 뛰어나오고 있는 공산 방적돼 있는 도스 병력. 야 진짜 수준 높은 경기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11시 언덕 쪽에 드라군들을 예. 좀 최대한 추가 병력으로 저 탱크들 좀 잡으면서 약간 살려볼까 하고 각을 본 것 네. 같은데 근데 조기석도 진짜 네. 이번 게임에서 은근히 진짜 디펜시브로 슈퍼 세이브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동 중인 탱크 향해 달려들고 있는 그리고 뒤에 하이템플러 탱크 잘 뺐어요. 잘 빼면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스의 병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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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스톱. 지금 셔틀이 없어요. 셔틀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링고스 다시 역전. 조기석 아 판단 좋아요 진짜. 결국 장윤철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쓴 병력들이 살아나지를 예, 못하고 인구수가 네. 예, 테란이 안 딸립니다. 지금 자원 보세요 토스. 참고 템 쓰는 것도 가스 압박 굉장히 그렇죠. 심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11시도 네. 지금 병력 저거 8드라곤이면 인구수 8이 거의 10이에요. 네. 저거 제거하면서 11시 다시 커맨드 안 치면은 와 조기석 진짜 야 사력을 다해 움직이고 진짜 이번 연도 제가 조기석 메카닉 본 게임 중에 제일 좋거든요 지금. 예. 판단이나 움직임이나 자리 잡음이나 7시 근데, 와, 근데 병력이 올라가 있고 이거 디펜시브 또 할 수 있어요? 자, 만화 있나요? 만화 하나요?
많아? 없어요. 근데 백업이 빨라요. 네. 그러니까 막았어요 또. 아 이제는 좀 그 장윤철 선수가 힘이 빠져요. 네. 허덕일 것 같은데요. 야 테란존의 자원난이 지금. 장윤철의 테란존을 또 이런 식으로 극복 벤 카드를 안 쓴 이유가 있다는 걸 조기석이 좀 스스로 증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의 최초 테란이 네.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만 또 테란이 업그레이드도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3위업이에요, 3위업. 자원 상황도 좋고. 이번 게임 제가 보시는 분들의 약간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와 조기석 진짜 잘하네. 이 친구 통으로 팀장급이네. 장윤철 포트 보는데 자 인구수 169대 아~ 111 네.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장윤철 선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장윤철의 테란전이에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조일당 팀장이 원픽으로 네. 뽑은 예, 가치를 스스로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장윤철도 있고 보혜도 있는 팀이 네.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서부종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예, 리그에서 삭제 네. 이게 계속 삭제가 되네 이게. 아니 왜냐면 리그가. 많은 분들이 처음에 네. 여성 상위 티어가 저렇게 선수보에 들어가면 밸런스가 깨지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그 팀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네요.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니네요. 에이 진짜 와 야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 그 진짜 여러분 스코어가 이 두 팀이 붙었는데 5대 2로 끝난다고요? 야 이게 예측 못했는데. 아 이거 5시 이제 스타팀까지 들어옵니다. 야 윤찬희 선수 GG 모든 8강전이 끝났습니다. 진짜 경기력은 진짜 너무나도 네. 예 최고였고요. 최한이 윤찬희 라인 요 엄대업 라인에서 2대0으로 초반에 잡고 시작한 게 네. 난 겁나 컸다고 봐요. 예 진짜 그렇죠. 여기까지 끌고 네.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오늘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최한이가 방시리의 그 파죽 짓에 공세를 뭐 막아내고 윤찬이가 역전을 하고 최한이 선수가 어쨌든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최근 상대 전적 8대 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진짜 정확한 분석 맞춤 진짜 완벽하게 잘해주면서 기세를 확실하게 좀 가져간 자기 느낌입니다. 팀 쪽으로. 네. 확실히 팀 리그가 있고 자기 상대를 이제 며칠 전에 정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확실히 리그의 그 약간 예고제 리그의 재미가 또 이거예요. 준비된 자를 이길 자는 없어요. 맞아요. 리그 예고제의 야, 재미가 좀 이런 부분이 또 있죠. 네. 자 이제 상금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네. 네 팀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은 상금을 못 먹습니다. 한 팀만. 여기서 이제 네. 위 아래에서 한 판씩만 이기면 네. 예, 상금권 900만 원 상금권에 돌입하죠. 네. 자 오늘의 결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